안녕하세요. 알려줄게 띠비띠비 채널 지효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미드프렌즈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해왔던 후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방법이 절실했었죠. 현실 세계에서는 책에서 배운 문장이나 표현이 그대로 쓰이거나 도움이 많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드프렌즈를 선택했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즌 1, 에피소드 1에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했던 방법은 대본을 구해서 정말 꼼꼼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단어, 문장, 구문을요,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완전히 뽀개기 하는 수준으로 분석했죠. 영어 회화, 미드, 영어 뉴스 역시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미드 프렌즈를 모두 구해서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대본을 구하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각 문장을요, 최소한 100번씩 소리내서 읽고 100번씩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100번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짧은 시간에 바로 해석이 돼야 하고 그것을 제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 정말요, 100번 해가지고 안 되더군요. 이때 에피소드 한 개를 가지고 각 문장마다 거의 1000번 이상 말하기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영문 대본을 한글로 쓰고 그렇게 쓰여진 한글을요, 다시 영문으로 옮겨보았죠. 그러면서 제가 다르게 표현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는 출퇴근하면서도 프렌즈를 들었고요. 출퇴근에 2시간이 걸려서 에피소드 한 개를 한 달 동안 60시간 이상 들은 것이었죠. 말하기 연습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밤 12시에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타서 문을 잠그고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연습했죠. 지나가는 경비 아저씨가 면 싸움이 났냐고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차 안에서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말하기에 쑥스러움이 없어지더군요. 이렇게 공부해서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프렌즈 에피소드 한 개를 100번씩 공부했는데요. 그 기간이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군요. 미드 프렌즈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요, 꼭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하실 거라면 정말 대충 하지 마시고요. 완전 꼼꼼하게 대본 분석하고 듣고 읽고 말하고 써보는 것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드 프렌즈를 정말 최고로 공부하면서 효과 본 방법, 제가 만족할 때까지 100번이라도 심지어 1000번 넘게라도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믿고요, 해보세요. 의심하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요, 의심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더욱 힘들게 됩니다. 해보기 전에 걱정하지 말고요, 하고 나서 하나씩 점검하는 방법, 그게 바로 성장형 공부법이죠. 하루에 한 문장, 단어 하나 암기하면 뭐가 어떤가요? 하나씩 발전해가는 모습, 그리고 그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드 프렌즈, 정말 생활 영어 공부의 끝판왕이죠. 해보지 않고요, 포기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해본 후에 안 되는 부분들 함께 고민해보자고요. 자, 오늘도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쌤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프렌즈 오랜만에 시즌4 에피소드 여섯 번째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훈쌤하고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자, 진행합니다. Thank you for the delicious dinner. Thank you for the delicious dinner. Thank you for the delicious dinner. Thank you for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Thank you for the delicious dinner. 자,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서 감사한다. 자, 뒤에 친구들 보고 있네요. 한번 보세요. Thank you for the delicious dinner. You're welcome for a delicious dinner. 자, you are welcome for the delicious dinner. 당신은 항상 환영받습니다. 어디에? 맛있는 저녁 식사에. You're welcome for a delicious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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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로스가 새롭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친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Hey, what are you guys looking at? 자, 잡으셨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했죠?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Hey, what are you guys looking at? What are you guys looking at? 자, 뭐 보고 있니? Hey, what are you guys looking at? 자, looking at인데 연음시켜서 looking at, what are you guys looking at? Hey, what are you guys looking at? Hey, what are you guys looking at? Ross and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Oh, Ross and the most beautiful girl.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in the world. 그쵸? 갑니다. Ross and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Ross and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Ross and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Ross and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The most beautiful girl. 그쵸? 최상급이죠? 가장 아름다운 여자. 어디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Yeah, come to Papa. 야, 이 표현이 재밌어요. Yeah, come to Papa. 아빠한테 오렴. 이런 거예요. 이제 남자가 예쁜 여자나 귀여운 아기, 여자 아이들 보고
할 때 아빠한테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오렴 이게 come to papa예요. Hey, come to papa. Hey, come to papa. Hey, come to papa. Hey, come to papa. I know. 그래 안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래 알아 이런 상황 분위기를 알아. I know. 이렇게 리액션을 해보세요. 표정 보세요. 러스의 표정. I know. I know. I know. I'll be the only time I'll ever say this. 자, 굉장히 빠르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I'll be the only time I'll ever say this. Probably, probably인데요. Probably, probably. 이렇게 세 가지 발음이죠. Prob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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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ably. 자, the only time I'll ever say this. 그쵸? 내가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마도 처음이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The only time. 네, 문장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 처음이겠지 이런 뜻이에요. 갑니다. I'll be the only time I'll ever say this. I'll be the only time I'll ever say this. I'll be the only time I'll ever say this. But did you see the ass on her? 자, did you see the ass on her? Ass 엉덩이. 엉덩이 보았니? On her. 그녀에게 붙어 있는 엉덩이가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착에 on을 쓴 거예요. 그래서 did you see the ass? 엉덩이를 보았니? On her. 그녀의 몸에 붙어 있는 But did you see the ass on her? 엉덩이가 빵빵하다 이런 뜻이겠죠. But did you see the ass on her? But did you see the ass on her? But did you see the ass on her? Where did you? When did you? 자, 잡으셨나요? 이것도 우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What did you? When did you인데요. 이렇게 발음 안 하죠. What did you를 What did you? 그다음에 When did you를 When did you? 그래서 What did you? When did you? What did you? When did you? 어떻게? 언제? 그쵸? 어떻게? 언제? 이런 뜻이에요. When did you? When did you? When did you? When did you? What did you? When did you?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When did you? When did you? When did you? When did you? How did you? How did you도 똑같아요. How did you? How did you? How did you? How did you get a girl like that? How did you get a girl like that? How did you get? 어떻게 얻었니? A girl. 여자를 얻은 거야? 어떤 여자를 구한 거야? Like that, 저와 같은. 그쵸? Girl인데 어떤 girl? A girl like that, 저와 같은 여자를 어떻게 얻은 거야? 저렇게 멋진, 섹시한, 근사한 여자를 어떻게 구한 거야? How did you get a girl like that? How did you? 발음 꼭 기억하시고요. 연습 많이 하세요. How did you? How did you get a girl like that? How did you get a girl like that? How did you get a girl like that? Yeah, so what is she, like a spokesmodel or aerobics instructor? What? Yeah. 잡으셨나요? Yes, so. 그래서 What is she like? 그녀가 뭐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인데? What is she like? 그렇죠? Spokesmodel 하면은 광고 모델. Aerobic instructor 하면 aerobic 강사. What? 뭔데? What is she like? 그녀 뭐 하는 건데? 그녀 어떤 건데?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What is she like? Yeah, so what is she like a spokesmodel or aerobics instructor? What? Yeah, so what is she like a spokesmodel or Spokesmodel 하면요 광고 모델이요 광고 모델. Aerobics instructor what? Yeah, so what is she like a spokesmodel or aerobics instructor what? Yeah, so what is she like a spokesmodel or aerobics instructor what? Actually, 뭔데? She's a paleontology doctoral candidate special. 자 여기까지요 먼저. She's a paleontology doctoral candidate 그랬습니다. Paleontology. 프렌즈 공부하면서 paleontology라는 단어 모르면 안 되겠죠? 고생물학. 그 다음에 doctoral, 박사 과정의 candidate, 후보야. 근데 그 사람이 뭐 한다고? specializing in, 무엇을 전공하고 있어? seasonic era 했습니다. seasonic 하면요, 신생대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seasonic, 신생대,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공룡시대를 나누는데 seasonic, 이거 솔직히 우리가 회화에서 몇 번이나 쓰겠어요. 그렇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갑니다. Specializing in the Cenozoic era. Actually, she's a paleontology doctoral candidate specializing in the Cenozoic era. 자, 문장을 길게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She's a paleontologist doctoral candidate. 깔끔하게 말하면 she's a candidate. 그녀는 후보자야. 근데 뭐 하는 후보자? Specializing in,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 하면서 문장을 길게 이어나가는 거죠. 갑니다. Actually, she's a paleontology doctoral candidate specializing in the Cenozoic era. Cenozoic era. 그쵸? Actually, she's a paleontology doctoral candidate specializing in the Cenozoic era. Doctoral candidate.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박사 과정의 후보생. Actually, she's a paleontology doctoral candidate specializing in the Cenozoic era. Okay, but that's like the easiest era. Oh, that's right. That's right. 뭐 같은 거야. Easiest era.
가장 쉬운 시대이지. Okay, but that's like the easiest era. Okay. 박사 과정을 받는데 박사 과정 중에 어렵지 않은 그런 과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But that's like the easiest era. Okay, but that's like the easiest era. Okay, but that's like the easiest era. I've seen her at work, but I always figured. I've seen her at work. 직장에서 보았어요. I've seen her. 그녀를 보아왔어. 어디에서? At work. 직장에서. But I always figured. 항상 알았지. 합니다. I've seen her at work, but I always figured. I've seen her at work, but I always figured. 직장에서 봤는데, 직장에서 쭉 지켜봤는데, 그런데 뭔가를 발견했어. 항상 알았어. 이런 뜻이겠죠. I've seen her at work, but I always figured. I've seen her at work, but I always figured. But I made her dinner. But... 자, made her dinner. But... 자, make 사람 내용. 사람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도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데이트하고 자 디너 저녁 식사가 나왔으니까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었어 그녀한테. I made her dinner, but I made her dinner, but I made her dinner, but I made her dinner. We had a great time. And 자, have a great time. 멋진 시간을 보냈어. And we're going out again tomorrow. We're going out again tomorrow. 그쵸? We were going out again tomorrow. 이렇게 발음해도 되는데 휴가님 좀 부드럽게 하자고요. 그쵸? We were니까 were. 그 다음에 going out인데 부드럽게 하면 gone out. 그 다음에 again도 강세가 뒤에 있어요. again. 그쵸? tomorrow도 tomorrow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tomorrow. 이렇게 발음을 부드럽게 연음시키면 됩니다. 갑니다. We had a great time and we're going out again tomorrow. We had a great time and we're going out again tomorrow. We had a great time and we're going out again tomorrow. Go out 하면요. 데이터로 나가다, 외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외출하는 거잖아요. 외출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둘이 외출하니까. 데이터로 나가는 거겠죠. We had a great time and we're going out again tomorrow. Well, maybe she and her friends are just having a contest to see who can bring home the biggest geek. Well, 한 방에 잡으셨나요? 시즌4예요. 이제 프렌즈 시즌4입니다. 한 방에 못 잡으면 정말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한 방에 못 잡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더 빡시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Maybe she and her friends are having a contest. 아마 내기를 하겠구나. 경기를 하겠구나. Have a contest. 경기를 하다. 내기하다. 어떤 경기? 어떤 내기? To see. 보려는 내기. 뭘 봐요? Who bring home? 누가 집에 데려오는지. 그럼 누굴 데려와요? The biggest gift. 가장 멍청한 괴짜를.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Maybe she and her friends are having a contest. 자, 내기를 하겠구나. 무슨 내기? To see. 보려는 내기. Who bring home? 누구를 집에 데려오는지. 누군데? The biggest gift. 가장 멍청한 괴짜를. Maybe she and her friends are just having a contest to see who can bring home the biggest geek. Well, maybe she and her friends are just having a contest to see who can bring home the biggest geek. Well, maybe she and her friends are just having a contest to see who can bring home the biggest geek. 발음이요, 굉장히 빠르다고 해서 문장이 빠르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문장 구조를 알아야 돼요. Have a contest. 근데 어떤 contest? To see. 보려는. 근데 누굴 데려와? Who bring home? 그다음에 누구를? The biggest geek. 이거예요. 문장 구조 제가 지금 문제에서 딱딱 끊어봤죠? 이런 식으로 끊고 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Well, maybe she and her friends are just having a contest to see who can bring home the biggest geek. Fine by me. Hope she wins. Fine by me. 이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나 괜찮아. 긍정적 의미로 나는 상관없었는데 긍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의미. 난 좋아. Hope she wins. 그녀가 이기기를, 내기에서 이기기를 바래. Fine by me, hope she wins. Fine by me, hope she wins. Fine by me, hope she wins. 요 표현하고요. It doesn't matter to me. 나한테는 아예 뭐 문제 없어. 나한테 문제 없어. 요거는 뭐 좋거나 싫거나 문제 없다는 뜻인데요. Fine by me 하면 난 괜찮아. 긍정적인 의미예요. Fine by me, hope she wins. You guys have any wrapping paper? 자, you guys. Do you guys죠? Do you guys. 이것도 한 방에 연음시키면 you guys. You guys, 그 다음에 wrapping paper, 포장지를 가지고 있니? You guys have any wrapping paper? You guys have any wrapping paper? 앞에 잘 안 들리죠? Do you guys인데요? You guys. You guys have any wrapping paper? You guys have any wrapping paper? Is it for my birthday present? 자, is it for 무엇을 위한 거니? Is it for 전치사 for를 써서 my birthday present, 내 생일 선물을 위한 거니? Is it for my birthday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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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ebes, it was your birthday like months ago.
자, Phipps, it wa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었어. Like months ago. 몇 달 전에. 네 생일은 몇 달 전이었잖아. Phipps, it was your birthday like months ago. Phipps, it was your birthday like months ago. 그쵸? 생일이 지났으니까 과거형 쓰시고요. It was your birthday. 근데 어떻게? Months ago. 그쵸? 몇 달 전에. Phipps, it was your birthday like months ago. Phipps, it was your birthday like months ago. Yeah, but remember you said you ordered something special and it just hadn't come yet? 잡으셨네요.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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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mber. 매매 강세가 있어요. Remember, you said, say 플러스 말한 내용 그대로. You said, 너 말했잖아. 뭐라고? You ordered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을 주문했다고 말한 것을, 네가 말한 것을 기억한단 말이야. 내가 기억한단 말이야. And it just, 그 자, 뭐 something special을 이수로 받은 거예요. Something special이 hasn't come yet. 아직 안 도착했잖아. 아직 도착하지 않았잖아. 그런 뜻이겠죠. Come, 그렇죠? Come 하면 오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도착하다. 주문한 것을 받는 거니까 come, 도착하다. 얼마나 쉬워요. Come 동사 쓰는데. 그렇죠? Yeah, but remember you said you ordered something special and it just hadn't come yet? It just hadn't come yet. 아직 주문 도착하지 않았잖아. Yeah, but remember you said you ordered something special and it just hadn't come yet? Yeah, but remember you said you ordered something special and it just hadn't come yet? Yeah, but remember you said you ordered something special and it just hadn't come yet? Well, I have a call in about that. 그랬더니 또 보세요. 챈들러 이렇게 받아쳐줘요. I have a call in about that. 그쵸? Have a call. 전화를 받고 있어. In about that. 그쵸? 그 건에 관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내용에 관해서. 그쵸? Have a call in. 전화 들어오는 것을 받고 있어. About that. 그것에 관해서. Well, I have a call in about that. Well, I have a call in about that. Well, I have a call in about that. 전화가 걸려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거니까 in이에요. Have a call in. Have a call in. Well, I have a call in about that. Actually, this is for Kathy's birthday. It's an early... Actually, 사실 말이야. 진짜 내용 말할 때. 사실은, 실은 이런 뜻의 Actually, 자, this is for 무엇을 위한 거야. Cassie의 birthday, 생일을 위한 거야. Early edition of her favorite book. It's an early edition of 뭐뭐의 초판. 처음 출판한 책의 처음 출판한 버전. 초판본이라고 하죠. Early edition of. Early edition of. Actually, this is for Kathy's birthday. It's an early edition of her favorite book. Actually, this is for Kathy's birthday. It's an early edition of her favorite book. 저희 집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기생수, 요번에 뭐 더 그레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거 기념해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생수 그 오리지널 책에 대한 그 소장본이라고 하나요? 그거 초판본 한정판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 살라고. 그래서 it's an early edition of 뭐뭐의 초판본이다. Actually, this is for Kathy's birthday. It's an early edition of her favorite book. Actually, this is for Kathy's birthday. It's an early edition of her favorite book. Oh, the Velveteen Rabbit. Oh. 자, Velveteen Rabbit 하면요. 헝겊토끼의 눈물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영국 작가 마저리 월리엄스의 동화책인데요. 미국 애들은 그리고 유럽 애들은 진짜 어릴 때 엄마나 아빠가 한 번씩은 이 책은 다 읽어줘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본 나와 있습니다. Velveteen Rabbit. Oh, the Velveteen Rabbit. Oh, the Velveteen Rabbit. 요즘 영어 유치원에서도 이 Velveteen Rabbit 엄청 읽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한데. Oh, the Velveteen Rabbit. Oh, the Velveteen Rabbit. God, when the boys love makes the rabbit real. 그렇죠. When the boys love makes the rabbit real. Make 내용 어떻게 make the rabbit real. 자, 헝겊토끼를 real 진짜 토끼로 만든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사랑이 헝겊토끼를 진짜 토끼로 만든 겁니다. Make the rabbit real. Oh God, when the boys love makes the rabbit real. God, when the boys love makes the rabbit real. God, when the boys love makes the rabbit real. 문장 구조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지금 다 배운 거 어떻게 보면 복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프렌즈는요. 굉장히 반복되기 때문에 일상 회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이에요. Okay. God, when the boys love makes the rabbit real. Okay, but don't touch it because you're... 자, but don't touch it. 손대지 마, 이 자식. 그죠? 손대지 마. Don't touch it. 왜? Fingers have destructive oils. 아이고야, because your fingers, 너의 손가락이 have destructive oils. 그쵸? 손에다가 뭔가 이렇게 발랐나 봐요. 그쵸? 뭐 피부 유연제라든가 이런 걸 발랐나 봐요. 그래서 destructive oil, destructive라고 쓴 이유가 책 포장을 거기에 뭐가 묻을까봐, 기름이 묻을까봐, 망칠까봐. 그래서 destructive, 그쵸? oil.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손에 뭐뭐가 묻었다라고 한글로는 말을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자, 누가 뭐뭐를 가지고 있다.
누가? 자, 손가락이 오일을 가지고 있다 해서 have 동사를 쓰는 거예요. 문맥이 좀 다르죠? 구조가 좀 다르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손가락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지만은 미국에도 그렇게 쓴다고요. 갑니다. Okay, but don't touch it because your fingers have destructive oils. Okay, but don't touch it because your fingers have destructive oils. Okay, but don't touch it because your fingers have destructive oils. Destructive, destructive. 그렇죠?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발음이 꼬이긴 해요. Destructive, destructive. 그렇죠? 파괴적인, 파괴하는, 망치는, 더럽히는. Okay, but don't touch it because your fingers have destructive oils. Well, then you better keep it away from Ross's hair. 그렇죠? Well then, well then. Oh, well. Oh, well then. 어, 그러면 you better 너 뭐뭐하는 게 좋겠어. Keep it away from.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뭐를 조심하는 게 좋겠어. Ross's hair. 자, 로스 보세요. 쟤는 맨날 머리에다가 젤이나 무스 바르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 머리에 로스의 머리카락을 조심하는 게 좋겠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멀리 하는 게 좋겠어. Well, then you better keep it away from Ross's hair. Keep it away from. Keep it away from. Well, then you better keep it away from Ross's hair. Well, then you better keep it away from Ross's hair. Well, then you better keep it away from Ross's hair. So this is pretty rare. How did you get that? 잡으셨나요? This is pretty rare. 정말 귀한 거네. Pretty인데요. 이것도 여름 시기니까 pretty 혹은 free. 세 가지 발음요. Pretty, pretty, free. Rare 하면 드문. 그 다음에 how did you? 앞에서 우리 배웠죠? How did you get that? 어떻게 구한 거야? Oh, so this is pretty rare. How did you get that? Oh, so this is pretty rare. How did you get that? Oh, so this is pretty rare. How did you get that? How did you? Oh, so this is pretty rare. How did you get that? Oh, it wasn't a big deal. I just went to... 자, it wasn't a big deal. 그쵸? 어려운 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었어. It wasn't a big deal. 중요한 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었어. 어려운 거 아니었어. A couple of bookstores. Oh, it wasn't a big... 자, I just went to a couple of bookstores. 서점 몇 군데 갔어. Go to 플러스 장소하면 어디 어디에 가다. 아주 기본적인 표현인데 사람들이 못 써요. 나 어디에 갔어? 나 야구장에 갔어. Go to a baseball park. 그쵸? Ballpark. 이래도 되고요. 그쵸? Go to a couple of bookstores. 서점 몇 군데 다녀왔어. Went to. Big deal. I just went to a couple of bookstores. Oh, it wasn't a big deal. I just went to a couple of bookstores. Oh, it wasn't a big deal. I just went to a couple of bookstores. Oh, it wasn't a big deal. I just went to a couple of bookstores. Talked to a couple of dealers. Called a couple of the author's grandchildren. 아하. Talked to. 자, 앞에서 went to 어디 어디에 갔고 그 다음에 talked to 누구와 대화를 했고 called 그쵸? 전화했어. Talked to a couple of dealers. 판매상들과 대화를 했고 called a couple of authors, children, grandchildren, 저자의 손자들과 대화를 했지. 아니, 전화를 했지. Just talked to a couple of dealers, called a couple of the author's grandchildren. Just talked to a couple of dealers, called a couple of the author's grandchildren. Talk to, 뭐뭐에게 대화하다. A couple of dealers, called a couple of the author's grandchildren. Just talked to a couple of dealers, called a couple of the author's grandchildren. 고생했네요. Honey, that's so sweet. Honey, that's so sweet. 아유, 사랑스럽다. Honey, that's so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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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what a great way to say I secretly love you, roommate's girlfriend. 하하, 자, PB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뒤에 나와요. Yeah. 자, 보세요. Yeah, and what a great way to sa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단한 방법이지, 근사한 방법이지. What a great way. 아주 멋진 근사한 방법이야. 그쵸? To say, 말하기 위한 멋진 방법이야. Way to인데요. 연음시켜서 way to. Great way to sa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지. I secretly love you. 난 비밀스럽게 널 사랑해. Roommates, girlfriends. 이게 뭐겠어요? 지금요. 챈들러가 선물을 준비한 그 대상의 여자는요. 지금 조이하고 사귀고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한테 지금 선물 준다니까 지금 피비가 놀리는 거예요. I secretly love you. What a great way to say I secretly love you, roommate's girlfriend. And what a great way to say I secretly love you, roommate's girlfriend. Great way to, great way to. And what a great way to say I secretly love you, roommate's girlfriend. 난 비밀스럽게 널 사랑해. 그쵸? 내 룸메이트의 친구, 여친. And what a great way to say I secretly love you, roommate's girlfriend. It doesn't say that. It doesn't say that.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Does it? 그러면서 로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Does it? 그렇지? It doesn't say that. Does it? It doesn't say that. Does it? It doesn't say that. Does it? It doesn't say that.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It doesn't say that.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Does it?
does it. How do you think it's going to look? How do you think it's going to look? How do you think it'll gonna look? 그쵸? How do you think it's gonna look? 혹은 it'll look? How do you think it'll look? 어떻게 보일까? 그 뒤에 나오겠죠? How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It'll look. 그것이 어떻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How do you think it's gonna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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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How do you think it will? 이라고 지금 위에 적혀 있는데 it's gonna look 이렇게 해도 되고요. When you get her something incredibly meaningful and expensive. When you get her something incredibly meaningful and expensive. 자, how do you think it's gonna look? 어떻게 보이겠니? 그쵸? When you get her something incredibly meaningful and expensive. 되게 기네요. When you get her something. 네가 그녀한테 뭔가를 줬을 때 그쵸? 어떻게 보이겠니? 뒤에는 수식이에요. Something에 대한 수식이에요. 네가 그녀한테 something, 무언가를 주었을 때 How do you think it's gonna look? 그쵸? How do you think it's gonna look? 어떻게 보이겠냐? 야, 네가 네 여친도 아닌 조이의 여친한테 선물을 준다면 어떻게 보이겠니? 그쵸? The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Incredibly meaningful and expensive. 어마무시하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고 비싼 선물을 준다면 어떻게 보이겠냐? 이 뜻이겠죠. 아, 그런데 Incredible Hulk 기억나시나요? 제 채널에 Incredible Hulk 그 오리지널의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제가 리뷰 올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 보시고요. 갑니다. When you get her something incredibly meaningful and expensive, when you get her something incredibly meaningful and expensive, when you get her something incredibly meaningful and expensive, and her get her something, get 사람 내용, 사람한테 무엇을 주다, get 사람 내용. Boyfriend Joey gives her an orange. 야, 인마, 챈들러, 너는 인마, 그, 네 여친도 아닌 여자한테 아주 뭐 근사한 선물 주는데 진짜 남친인 조이는 여자한테 그냥 오렌지 준다면 어떻게 보이겠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How do you think it's gonna look? 이 표현을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뭐 할 때 말이야. When 하고 문장을 만들면 진짜 근사한 문장이 만들어져요. How do you think it's gonna look? 어떻게 보이겠어, 자식아? 네가 시험에 떨어지면. 그쵸? How do you think it's gonna look? 어떻게 보이겠냐? 그쵸? 네가 로또에 당첨되면. 그쵸?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자꾸 만들어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Then her boyfriend Joey gives her an orange. Then her boyfriend Joey gives her an orange. Then her boyfriend Joey gives her an orange. 똑같아요. Give 사람 내용. 사람한테 무엇을 주다. Give 사람 내용. Then her boyfriend Joey gives her an orange. Okay. Alright. I'll just make sure that Joey gets her something really great. I'll just make sure. 내가 확실하게 할게. 분명하게 할게. 조이가 get her something really great. 조이가 그녀한테 something, 뭔가를 주도록 make sure, 확실하게 할게. 근데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really great. 정말 근사한 것을 그녀한테 주도록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확실하게 할게. Okay. All right. I'll just make sure that Joey gets you something really great. Okay. All right. I'll just make sure that Joey gets you something really great. Okay. All right. I'll just make sure that Joey gets you something really great. Okay. All right. I'll just make sure that Joey gets you something really great. It's got to be better than that book. It's got to be better than that book. 그 책보다는 better, be better. 더 좋은 것이 돼야 될 거야. 네가 워낙 근사한 선물 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좋은 선물이 돼야 할 거야. It's got to be. It's gotta be. 뭐뭐가 되어야 할 거야. Ooh, like a crossbow. Like a crossbow. 석궁.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활인데 총같이 만든 활, 석궁. It's gotta be better than that book. Ooh, like a crossbow. It's gotta be better than that book. It's gotta be예요. 근데 it's gotta be 발음을 it's gotta be 이렇게 해도 됩니다. It 발음까지도 약해져가지고 it's gotta be, it's gotta be, it's gotta be. Ooh, like a crossbow. It's got to be better than that book. 잡으셨나요? It's got to be. Ooh, like a crossbow. It's got to be better than that book. Ooh, like a crossbow. Once again, I am sorry. Thank you. Once again, 다시 한번 I'm sorry.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once again, I'm sorry. 다시 한번 미안해요. I'm sorry. Once again 해도 되고요. Once again, 다시 한번 I'm sorry. 그렇죠? Bye. Once again, I am sorry. Thank you.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미국인한테 I'm sorry, double. Once again, 표현을 쓰기 싫어가지고 I'm sorry, double, double, twice. I'm sorry, twice. 막 이러더라고요. Once again 쓰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Bye. Once again, I am sorry. Thank you. Bye. 그래도 미국 애들 다 알아들어요. 쫄지 마시고요. 그냥 말 내뱉으면 돼요. Once again, I am sorry. Thank you. Bye. Once again, I am sorry. Thank you. Bye.
Bye. I just had to turn down a job catering a funeral for 60 people. I just had to turn down a job. 일을 거절해서 turn down 하면 뒤집어 없다니까. 뒤집어 없는 거니까요. 뭐겠어요?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이 들어왔는데 부탁하는 일이 들어왔는데 뒤집어 없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어떤 잡이에요? 잡을 수식하고 싶어요.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요. catering a funeral. 장례식에서 catering. 음식을 공급하는 그 일을 거절했어. for 60 people. 60명을 위한. 그렇죠? 60명이 지금 장례식장에 게스트로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일을 거절했어. 합니다. I just had to turn down a job catering a funeral for 60 people. I just had to turn down a job catering a funeral for 60 people. I just had to turn down a job catering a funeral for 60 people. Turn down 거절하다. I just had to turn down a job catering a funeral for 60 people. Had to 그러지 마시고요. I just had to turn down a job. 어떤 job? Catering a funeral for 60 people. Oh my god. What happened? 레이첼 보세요. Oh my god. 이런 세상에. What happened? 뭔 일이 있었어? 그렇죠. 60명이라고 했는데 이 집 레이첼이 60명의 뜻을 잘못 알고요. 60명이나 죽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60명이 죽은 게 아니고 게스트가 60명이라는 거겠죠. 밑에 나오네요. 60 guests. 이해되시죠? Oh my god. What happened? 60 guests. Oh my god. What happened? 60 guests. Oh my god. What happened? 60 guests. 내용 이해되시죠? Oh my god. What happened? 60 guests. So why do you have to turn it down? So 자, why did you? 둘 다 줄이면 why'd you had to turn it down. had to니까 have to니까 이것도 have to. Why'd you have to turn it down? 왜 거절했는데? Why'd you have to turn it down? Have to도 빨리 발음하면 have to 그냥 해도 되고요. Have to 이래도 되고요. Turn it down 왜 거절했어? So why'd you have to turn it down? Because I don't have the money or the equipment to handle some. 자, I don't have the money or equipment.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렇죠? 음식 요리 준비할 장비도 없어요. 어떤 equipment를 수식하고 싶어요? To handle something, 그렇죠? 뭔가를 다룰. 그렇죠. Something인데요. That big. 그렇게 큰 걸 다룰 돈도 없고 장비도 없어. Something that big on such short notice? On such short notice. 그렇게 긴급한 연락에 관해서. On such short notice. 이거 완전히 하나의 구문으로 암기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Thanks for coming. 와줘서 감사합니다. On such short notice. 이렇게 긴급하게 연락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on such short notice. Because I don't have the money or the equipment to handle something that big on such short notice. Because I don't have the money or the equipment to handle something that big on such short notice. Because I don't have the money or the equipment to handle. 자, I don't have money or equipment. 돈이나 장비가 없어. 뭐 하기 위한 돈이나 장비? To handle something that big. Something that big. 그쵸? 뭔가 그렇게 큰 것을 to handle. 처리할, 다룰 만한 돈이나 장비가 없어. On such short notice, 그렇게 긴급한 연락에 관해서. Something that big on such short notice? Because I don't have the money or the equipment to handle something that big on such short notice. There's no way. There's no way. 방법이 없다고. There's no way. There's no way. There's no way. 그렇죠? 마니카도 지금 말하면서 말이 꼬이는 거예요. 앞에 there's가. There's no way. There's no way. Wow, what is with all the negativity? 자, what is with? 그죠? What's with all the negativity?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Negativity. Negative가 비관적인, 비판적인 이런 거죠? 부정적인.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Negativity. Negativity. TBD. 됩니다. What's with? 뭐뭐시 뭐가 문제인데? What's with?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What's with? 그쵸? 그쵸? 그래서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What's with? 다음에 all the negativity. 왜 이렇게 다 비관적이냐? Wow, what is with all the neg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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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ound like Mona Kant, not Mona Can. Monica. 지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모니카의 이름이잖아요, 모니카. 모니카의 이름 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Mona Can't 하면 모니카인데 하지 않는 거. 그렇죠? Mona Can't, not Mona Can. 모니카에다가 캔 붙여서 모니캔. 그렇죠? 너는 you sound like 넌 뭐뭐처럼 말하고 있잖아. 모니캔트. 뭘 할 수 없는 모니카. 그렇죠? not 모니캔.
할 수 있는 모니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혼날 것 같으니까 이름을 모니카 이랬네요. 갑니다. You sound like Mona can't, not Mona can. Monica. 잡으셨죠? You sound like Mona can't, not Mona can. Monica. You sound like Mona can't, not Mona can. Monica. You sound like Mona can't, not Mona can. Sound like. You sound like. 너 뭐뭐처럼 들려. 너 뭐뭐처럼 보여. 사운드가요. 꼭 들린다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행동한다. 뭐처럼 말한다. 괜찮습니다. Monica. Look, you know, you have been playing around with this catering thing for over 3 years. Look, you've been, 그러니까 you've been playing around with catering things. 자, 음식 관련된 일을 playing around with 해왔잖아. For over 3 years. 3년 이상, 3년 넘게. 그래서 play around with, 뭐뭐과 놀아다. 남녀가 play around with 하면요. 뭐뭐과 놀아다 이런 뜻이고요. 어린애들이나 어떤 성인이나 play around with 하고 어떤 대상이 나오면 몸을 가지고 놀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잘 가지고 놀면 뭐가 있어요? 뭘 잘 다루다. 그래서 play around with 하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나쁜 뜻으로는 뭐뭐과 놀아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뜻에선 뭐뭐을 가지고 놀다, 잘 다루다. 너는 케이터링 업무를, 케이터링 일을 3년 이상 동안 잘 해왔잖아 이런 뜻이에요. play around with 하면 여기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잘 해왔잖아. You know, you have been playing around with this catering thing for over 3 years. Look, you know, you have been playing around with this catering thing for over 3 years. Look. Play around with. 그쵸? Play around with. 뭐뭐를 잘 처리해 오다. You know, you have been playing around with this catering thing for over 3 years. Look, you know, you have been playing around with this catering thing for over 3 years. Do you want to be a caterer or not? Do you want to be? Do you want to be? 너 뭐뭐가 되고 싶지 않아? Do you want to be? Caterer. 케이터링을 하는 사람. 음식 공급업자, 그쵸? 음식 공급업자 뭐냐면 저희 어떤 그 축제나 이런 거, 그쵸? 어떤 큰 어떤 이벤트에 음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 있죠? I don't know. Do you want? I don't know. 모르겠어. Want to be a caterer or not? Want to be니까 want to be, want to be. I don't know. Do you want to be a caterer or not? I don't know. Do you want to be a caterer or not? I don't know. Do you want to be a caterer or not? I don't know. There you go. That's the spirit. There you go. 잘했어. That's the speed. 바로 그런 정신이야. 그런 마인드야. That's the speed. That's the mind. 똑같아요. There you go. 잘했어. 잘했어. 바로 그거라고. 바로 그런 마인드야. 바로 그런 정신이야. There you go. That's the spirit. There you go. That's the spirit. 칭찬할 때. 야, 너 그런 정신 좋은 거야. There you go. That's the spirit. There you go. That's the spirit. There you go. That's the spirit. Now if you need money, I will lend you money. But just Now, if you need money, I'll lend you money. 그랬으면, if you need money. 돈이 필요하다면, lend you money.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lend 동사 썼습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빌려주다. lend you money. 너한테 돈을 빌려주다. Get moving! But, 하지만, just get moving. get plus 동사 ing 나왔어요. get move, get moving 하면요. 빨리 시작하다. 그 다음에 떠나다. move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다. 떠나고 움직이고 빨리 시작하니까 뭐겠어요? 어떤 행동을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라고. If you need money, I will lend you money, but just get moving. 그쵸? 이해되시죠? Just get moving. If you need money, I will lend you money, but just get moving. 돈 필요하면 빌려줄게. 단지 행동을 취해. 이런 뜻이에요. If you need money, I will lend you money, but just get moving. Now, if you need money, I will lend you money, but just get moving. Really? Because I need like $500 for all the food and supplies and stuff. 빠른가요? 근데 문장 구조는 어렵지 않은데. 다시 한번 갈까요? 천천히 문장부터 보시죠. Really? 자, really? Because I need $500. 500달러가 필요해. 왜? For food and supplies and stuff. 그쵸? 음식과 재료와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for 전치사 for 이유를 위해서 500달러가 필요해. I need $500 for food and supplies and stuff.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만 빨리 했을 뿐이에요. 잡아보세요. Because I need like $500 for all the food and supplies and stuff. Food and stuff. Really? Because I need like $500 for all the food and supplies and stuff. Food and supplies and stuff. 그렇죠? 연음시켜서 그래요. Food and surprise and stop이거든요. and 발음이 약해지면 food and surprise and stop. and 발음이 전부 약해서 전부 다 은. 그 다음에 은 발음들이 전부 다 앞에 연음시켜서 food and surprise and stop. 이렇게 될 겁니다. 갑니다. Really? Because I need like $500 for all the food and supplies and stuff. 잡으셨죠? Food and surprise and stop.
food and supplies and stuff. Really? Because I need like $500 for all the food and supplies and stuff. 저 지금 이렇게 강의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2시간 반 정도 강의가 되는데요. 에피소드 하나당 2시간 반을 떠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쉴 수 없이. 여러분도 이렇게 떠드셔야 계속 떠들고 말하고 문장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말로 떠들어야 직접 미국인들 만났을 때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냥 지금 제 유튜브 컨텐츠대로 그냥 저 사람 열심히 강의하는구나. 그냥 영화 관람하듯이 영화 리뷰 보듯이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인생 망쳐요 그러면. 공부하자고요. 갑니다. Okay. It's worth it if it'll get you moving. You haven't worked in months. It's worth it. It's worth it. 가치가 있는 거야. If it'll get you moving. 그쵸? 네가 움직일 때만. 그쵸? 가치가 있는 거야. You haven't worked in months. 너는 몇 개월 동안 in months. 몇 달 동안 you haven't worked. 일하지 않았잖아. Haven't worked. 이렇게 발음해도 되는데요. 너무 딴 발음이 독일말 같잖아요. 그래서 haven't가 haven't worked. You haven't worked in months. 몇 달 동안 일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if you get you moving. 그쵸? If it'll get you moving. 네가 움직일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그 돈은 가치가 있는 거야. Okay. It's worth it if it'll get you moving. You haven't worked in months. It's worth it. It's worth it. 가치가 있어. If it'll, it will인데요. If it'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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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l. 이렇게 발음이 돼요. It will인데 줄이면 it'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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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l. 그래서 it's worth it if it'll get you moving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갑니다. Okay, it's worth it if it'll get you moving. You haven't worked in months. Haven't 한 거죠? Haven, haven, haven.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Okay, it's worth it if it'll get you moving. You haven't worked in months. Okay, it's worth it if it'll get you moving. You haven't worked in months. Well, you're not working either. You're not working either. 야, 임마, 너도 일하지 않고 있잖아. You're not working either. Yes, but I'm doing this. 그래, 그런데요. 하지만 I'm doing this. 난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 너한테 지금. 그렇죠?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게 바로 자기 일이래요. Well, you're not working either. Yes, but I'm doing this. Well, you're not working either. Yes, but I'm doing this. Well, you're not working either. Yes, but I'm doing this. 재밌지 않으세요? Well, you're not working either. Yes, but I'm doing this. That'd be great. Thank you. 자, that'd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That'd be great. 그쵸? 이거 로스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대단할 거야. That'd be grea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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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런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프렌즈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저런 친구들 다섯 주위에 다섯 명만 있어도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Can I borrow the keys to your apartment? Why? Can I borrow the keys to your apartment? 앞부분이 잘 안 들리죠? 예, 실제로 녹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Can I borrow the keys? 자, 열쇠 좀 빌릴 수 있을까? 어떤 열쇠? To, key to, keys to your apartment. 네 아파트먼트, 그쵸? 네 아파트 방 열쇠 좀 빌릴 수 있을까? 여자 화장실 급한 거예요. Can I borrow, borrow, borrow. 무엇을 빌려오다. 빌려주다는 아까 랜드였죠? 빌려오다는 borrow. 근데 열쇠를 빌린 게 borrow the keys. 어떤 key to. 뒤에다 내용 쓰면 돼요. Your apartment. Your apartment. 그러지 마시고요. Apartment, apartment. 팔먼 강세가 파에 있어요. Why? Can I borrow the keys to your apartment? Why? Can I borrow the keys to your apartment? Why? Can I borrow the keys to your apartment? Why? You can pee here. You can pee here. 너 여기서 오줌 싸도 돼. 여기 있는 화장실 이용해도 돼. 그 뜻이에요. 이 지금 여기서 오줌 싸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화장실 이용해도 돼. You can pee here. Yes, I can. Of course. 아이고 주위에 친구들 다 있는데. Yes, I can. Of course. You can pee here. 피 오줌 싸다, 그쵸? 푸하면 똥 싸다. Yes, I can, of course. You can pee here. Yes, I can, of course. You can pee here. Yes, I can, of course. You can pee here. Yes, I can, of course. Excuse me. It's okay. 자, if you'll excuse me,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면, 그쵸?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f you'll excuse me. The duck's using our bathroom anyway. 그쵸? The duck's using our bathroom anyway. 여하튼간에 오리들이 우리의 욕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욕실에다가 화장실 욕실에 지금 오리 키우고 있었잖아요. 병아리하고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Excuse me. It's okay. The duck's using our bathroom anyway. The duck is using our bathroom anyway. 여하튼간에. It's okay. The duck's using our bathroom anyway.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앞에 했지만 If you excuse me, 실례가 되지 않지만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Excuse me. It's okay, the duck's using our bathroom anyway. Excuse me. It's okay, the duck's using our bathroom anyway. Hey, Joe, what are you getting Kathy for her birthday? 잡으셨나요? 이번 발음도 똑같아요. Hey, hey Joe. Joe 하면 Joey예요. Joey. Joey야. What are you getting Kathy for her birthday? 자, 캐시에게 for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을 위해서 What are you getting? 그쵸? 너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 What are you getting인데? What are you? 많이 했죠? What are you getting? What are you getting? Kathy for her birthday. Joe, what are you getting Kathy for her birthday? Hey. What are you? 이제 what are you 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Hey, Joe, what are you getting Kathy for her birthday? Hey, Joe, what are you getting Kathy for her birthday? Hey, Joe, what are you getting Kathy for her birthday? We've only been going out for a couple weeks. You think I gotta get her something? 자, 굉장히 말 빠르죠. 문장부터 보시죠. We've only gone out a couple of weeks. 우리는 꼴랑 몇 주간 데이트를 해왔어. We have only gone out. 우리는 단지 데이트를 해왔어. A couple of weeks. 몇 주 동안만. You think I'm getting her something? 너는 자 내가 get her something. 내가 그녀한테 뭔가 선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몇 주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선물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 뜻이에요. 이걸요 지금 조용히 얘기하면서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장 상황상 갑니다. 잡아보세요. We've only been going out for a couple weeks. You think I gotta get her something? 굉장히 빠르죠? You think I'm gonna getting her something? 그쵸? I'm gonna getting her something?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들려요. 잡아보세요. We've only been going out for a couple weeks. You think I gotta get her something? We've only been going out for a couple weeks. You think I gotta get her something? 그쵸? You think I'm gonna getting her something? 그쵸? I'm gonna getting her something? You think I'm gonna getting her something? 내가 그녀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고.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거니? 그쵸? 이거 한 100번만 연습해 보세요. 저 처음에 이거 프렌즈 공부할 때요. 이 부분이 안 들려가지고 100번 들어봤는데 200번 들어봐도 300번 들어봐도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들립니다. You think I'm gonna getting her something? You think I'm gonna getting her something? 그쵸? We've only been going out for a couple of weeks. You think I gotta get her something? You have to get her something and it should be... 자, you have to get her something. You have to. 너는 반드시 뭐뭐 해야 돼. Get her something. 그녀한테 뭔가를 줘야 돼. Get her something. 굉장히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Get 사람 내용. 누구에게 뭔가를 주다. 그쵸? 얻어주다. 얻게 해주다. 주다. 똑같아요. 선물해주다. 쉽게. Something really nice. Should be. 자, 이 should be. 반드시 뭐뭐가 돼야 돼. Something really nice. 정말 아주 근사한 게 돼야 돼. Get her something and it should be something really nice. You have to get her something and it should be something really nice. You have to get her something and it should be something really nice. You have to get her something and it should be something really nice. Oh, I know. And not one of your coupons for an hour of Joey love. 전 여기서 뒤집어졌어요. 조이가 Oh, I know. 나 알아. 나 어떤 선물 줄지 알아. 그랬더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레이첼이 난 아니야. One of your coupons. 네 쿠폰 중에 하나는 아니야. 그쵸? For an hour. 어떤 쿠폰이에요? For an hour of Joey love. 조이와 섹스할 수 있는 1시간짜리 쿠폰. 그거 아니야. 이 뜻이에요. Oh, I know. And not one of your coupons for an hour of Joey love. 그쵸? And not. 난 아니야. One of your coupons. 네 쿠폰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근데 그 쿠폰을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쿠폰? Coupon for an hour of Joey love. 조이와 한 시간 동안. 그쵸? 뭐 그거 할 쿠폰. 그게 아니라고. Oh, I know. And not one of your coupons for an hour of Joey love. Oh, I know. And not one of your coupons for an hour of Joey love. 자, 이건 잡으셨죠? Oh, I know. And not one of your coupons for an hour of Joey love. Oh, a crossword. Can I help? No. 자, crossword. 낱말 맞추긴 해. Can I help? 내가 도와줄까? Can I help? 자, crossword. 낱말 맞추기. Oh, a crossword. Can I help? No. 싫대요. Oh, a crossword. Can I help? No. Oh, a crossword. Can I help? No. Oh, a crossword. Can I help? No. 아이고야, 매정하네. I'm sorry, honey. It's just that last week I got all but three answers and I really want to finish the whole one without any help. 빠른가요? 자, I'm sorry, honey. It's just that. 뭐뭐 같은 거야? It's just that. Last week, 지난 위주에 I got all. 난 전부 다 맞췄어. 낱말 맞추기를 I got all. 전부 다 찾았어. But three answers. 자, 세 개를 제외하고는 다 맞췄어. 지금 세 개 남았어. I got all, but. 자, 전부 다 했는데 몸만 제외하고 three answers. 그 다음에 I really wanna 1 to 2니까 1 I really wanna finish one without help.
도움 없이 finish one 이것을 끝마치고 싶어. 문장은 어려운 건 없어요. 말만 빠를 뿐이에요. 잡아보세요. Fine. I'm sorry, honey. It's just that last week I got all but three answers and I really want to finish a whole one without any help. Fine. I'm sorry, honey. It's just that last week I got all but three answers and I really want 자, last week I got all but three answers. 그 다음 말이 빨라요. I want to finish a whole one without any help. Fine. I'm sorry, honey. It's just that last week I got all but three answers and I really want to finish a whole one without any help. 됐죠? 잡으셨나요? Fine. I'm sorry, honey. It's just that last week I got all but three answers and I really want to finish a whole one without any help. Fine. But you can't help me develop my new universal language. 그쵸? But you can't help me. 너는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거. 그쵸? 내가 develop. 내가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못하는 거야. 내가 뭘 개발해요? 이제 내용 나오겠죠. My new universal language. 그쵸? My new universal language. 자, universal language가 뭐겠어요? 음악이겠죠? 음악. 내가 만국 공통어. 음악 공부하는 것을 내가 음악을 어떤 음악에 관한 자 뭔가를 개발하는 것을 영적인 영감을 얻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 돕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겠죠. 음악적 영감을 얻으려고 낱말 맞추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피비인데 그걸 거절하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합니다. But you can't help me develop my new universal language. But you can't help me develop my new universal language. Help me 해도 되고요. Help me 해도 돼요. 푸 발음 거의 안 들립니다. You can help me develop. My new universal language. But you can't help me develop my new universal language. But you can't help me develop my new universal language. Hey, how'd it go? 굉장히 많이 나왔죠. How did it go인데요. How did it go? How did it? How did it? How did it go? 어떻게 됐니? 일이 어떻게 진행됐니? How did it go? Oh my God! It was the best funeral ever. It was the best funeral ever. 이제까지 장례식 중에 최고였어. Hey, how'd it go? Oh my God! It was the best funeral ever. Hey, how'd it go? How'd it go? 정말 많이 했습니다. Oh my God! It was the best funeral ever. Hey. Funeral, funeral, funeral. 장례식. How'd it go? Oh my God! It was the best funeral ever. Hey, how'd it go? Oh my God! It was the best funeral ever. I mean, everyone loved the food, and guess what? I even got another funeral for tomorrow. 그쵸? Everyone loved. The food. 모든 사람이 음식을 좋아했어. And guess what? 그리고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맞춰볼래? I even got another funeral tomorrow. 내일 장례식이 하나 더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I mean, everyone loved the food. And guess what? I even got another funeral for tomorrow. I mean, everyone loved the food. And guess what? Guess what? 맞춰볼래? 이거 아니? I even got another funeral for tomorrow. I mean, everyone loved the food, and guess what? I even got another funeral for tomorrow. I mean, everyone loved the food, and guess what? I even got another funeral for tomorrow. The dead guy from today's best friend. 잡으셨나요? 이거 좀 어려웠네요. The dead guy from today's best friend. The dead guy from today's best friend.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내일 장례식은 누구냐면 the dead guy, 죽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 From today's, 오늘 죽은 사람의 best friend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the dead guy from 나왔죠. From. 여기서 from은요. 뭐뭐의 출신, 뭐뭐 자격. 그래서 오늘 죽은 사람의 절친이라는, 그쵸? 절친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The dead guy from. 그래서 전치사 from.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뭐 출신이라기보다는 자격. 자격. 됐죠? 합니다. The dead guy from today's best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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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셨죠? I mean, it is like I am the official caterer for that accident. 자, it is like, it's like 뭐뭐 같은 거야. I'm the official caterer. 내가 공식 음식 공급업장이 같은 거야. For that accident. 그런 사건에 관해서. 그렇죠? 장례식에 관해서. 여기서 for that accident 하면 뭐겠어요? 장례식이겠죠. 그런 장례식에 관해서 내가 공식적인 음식 공급업자 it's like 같은 거야. I mean, it is like I am the official caterer for that accident. I mean, it is like I am the official caterer for that accident. I mean, it is like I am the official caterer for that accident. I mean, it is like I am the official caterer for that accident. 어렵지 않죠? For that accident 그 사건에 관해서 accident 하면 사건, 사고. I'm so happy for you. I'm so happy for you. 정말 잘 됐다. I'm so happy. 난 너무 행복해. For you. 그쵸?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참 잘 됐으니까 기쁘다. I'm so happy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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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check out my new catering stuff. 자, check out. 확인해봐. 검토해봐. My new catering stuff. 내 새로운 음식 공급 도구들을 한번 확인해봐. Hey, check out my new catering stuff. Check out, check out. 점검해봐, 확인해봐.
검토해봐. Hey, Zen Plane, check out my new catering stuff. Hey, Zen Plane, check out my new catering stuff. Hey, Zen Plane, check out my new catering stuff. Look at this. Look at this. 이거 한번 봐봐. Look at, look at, look at, look at, look at. 여름 시기가 look at인데 look at, look at, look at this. I'm on omelet station. 그랬습니다. 난 오믈렛 제조기야. 그쵸? 오믈렛을 만드는 그 지금 주방 기구네요. 그걸 오믈렛 스테이션 그랬습니다. An omelet station. Look at this. I'm an omelet station. Omelet, omelet. Look at this. I'm an omelet station. Look at this. I'm an omelet station. Look at this. I'm an omelet station. Omelet made to order. 자, omelet made to order. 주문 제조입니다. 그쵸? 왜 주문 제조를 했냐면요. 오믈리스, 이 오믈리스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가 있는데, 그쵸? 주문한 사람들이 그 재료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서브웨이 같은 데 가면 빵에다 넣는 거 선택하죠? 그래서 made to order, 주문 제조입니다. Omelet made to order. Omelet made to order. Omelet made to order. Made to order. Omelet made to order. I'll have one, please. Plus my money. 아하, 여기서 이제 PB의 뒤끝이 나옵니다. I'll have one. 저 하나 주세요. 자, 음식 주문할 때요. I'll have one. 이거 선택할게요. 나 이걸로 할게요. 할 때 I'll have one. Plus, please. Plus, 그 다음에 Plus my money. 내 돈도 포함해서. 난 돈이 없으니까 내 돈도 주세요. 그쵸? 이 뜻이에요. I'll have one. 자, 어머니 하나 주시고요. 내 돈도 주세요. 이 뜻이에요. Plus my money. 네가 돈을 빌려갔잖아. 그러니까 돈 갚아. 이 뜻입니다. I'll have one, please. Plus m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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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프렌즈 공부하다 보면요. 작가들이 참 그 대본을 잘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I'll have one. 나 지금 하나 주세요. 자, 어머니 하나 주세요. 게다가 제 돈도 주세요. 이런 뜻이네요. Well, I didn't realize that you needed it back right away. 자, I didn't realize. 나 몰랐어. I didn't realize. 깨닫지 못했어. You need it back. Need it back. 돌려받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몰랐어. Right away. 바로 즉시. 야, 네가 이렇게 금방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I didn't realize. 난 몰랐다고. Well, I didn't realize that you needed it back right away. Need it back. Need it back. 굉장히 빠르죠? I didn't realize you need it back right away. 이렇게 3박자로 끊어보세요. 제가 지금 문장을 3개로 끊었어요. I didn't realize. 깨닫지 못했어. You need it back. 돈을 되돌려받기를. Right away. 바로. Well, I didn't realize that you needed it back right away. Well, I didn't realize that you needed it back right away. Well, I didn't realize that you needed it back right away. And you told me to go and be a caterer. 자, you told me to. You told me to죠. 나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잖아. You told me to인데 여름 시키니까 told me to. Told me to go and be a caterer. 가서 음식 공급업자가 되라고 말했잖아. You told me to. You told me to 하고 한번 끊으시고 go and be a caterer. And you told me to go and be a caterer. And you told me to go and be a caterer. And you told me to go and be a caterer. And you told me to go and be a caterer. 빠르죠? 근데 told me로 잡으시면 뒤에 금방 다 들려요. You told me로 나한테 뭐뭐 하라고 말했잖아. You told me로, you told me로, you told me로가 한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So I went, I bid. 어허, 이상하네요. So I went. 그래서 나 나갔어. I bid. Bid가 뭐냐면요. 이거는 그 슬랭인데요. 속어인데 I was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나갔고 I was 나는 됐어. 케이더러가 됐어. 근데 왜 하냐면 왜 이렇게 be라는 말이 나왔냐면요. 앞에서 보세요. go and be. 그렇죠? 앞 문장에서 go and be 가서 뭐가 되어라 그랬죠? 그래서 그 be요. be. 그 라임을 맞추려고 우리 랩 할 때 라임 맞추듯이 그래서 I went and I be 그렇게 된 거예요. I went go and be went and be 이렇게 맞춘 거예요. 라임 맞춘 거예요. I use it to buy all this stuff. I used it. I used it. 돈을 사용했어. 어떻게? To buy all this stuff. 이 모든 음식 재료를 사려고 돈을 사용했어. 다 썼어. So I went. I bid. I used it to buy all this stuff. So I went. I bid. I used it to buy all this stuff. 이 bid라는 단어는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과 말해도 bid라는 표현 그렇게 쓰는 친구들 많이 못 봤어요. 저는요. So I went. I bid. I used it to buy all this stuff. So I went, I bid. I use it to buy all this stuff. But look, I got another job tomorrow, so I'll pay you back with the money I make from that. 그렇죠. 자, I got another job tomorrow. 자, 내일 새로운 장례식장에 음식 공급하는 일이 하나 더 있으니까 I'll pay you back. 너한테 돈을 되갚아줄게. Pay you back. 너한테 돈을 갚아줄게. 그렇죠? With the money from that. With the money. 돈으로 갚아줄게. From that. From that은 뭐겠어요? 내일 있을 장례식장. 그렇죠? 그 거기서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한 다음에
돈을 가지고 되갚아줄게. Look, I got another job tomorrow, so I'll pay you back with the money I make from that. But look, I got another job tomorrow, so I'll pay you back with the money I make from that. Pay you back with the money from that. 이것도 잘라보세요. I'll pay you back with the money from that. Pay you back with the money from that. 이렇게 3박자예요, 항상. But look, I got another job tomorrow, so I'll pay you back with the money I make from that. But look, I got another job tomorrow, so I'll pay you back with the money I make from that. Oh, okay. Oh, sorry, I acted like a bank. Oh. I acted, 나는 뭐뭐처럼 acted right, 뭐뭐처럼 행동했어. A bank, 돈 빌려주고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은행처럼 행동해서 미안해. I acted like a bank. Oh, okay. Oh, sorry, I acted like a bank. Oh, oh okay. Oh, sorry, I acted like a bank. Oh. 이런 표현이 참 재밌지 않으세요? Acted like, act like, 뭐뭐처럼 행동하다. Oh, okay. Oh, sorry, I acted like a bank. Oh, oh okay. Oh, sorry, I acted like a bank. Oh. Would you like to come in? 자, 이제 로스하고 로스가 새로 사귀는 여자예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자기 방으로 들어갈래요? Would you like come in?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come in? 들어갈래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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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like to 뭐뭐 할래요? Did Homo erectus hunt with wooden tools? 그쵸? Paleontologist. 얘네가 고생물학자니까, 고고학자니까, 고생물학자니까. Did Homo erectus? Homo erectus가 hunt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했어요? Hunt with 뭐뭐를 가지고 wooden tools. 나무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사냥을 했나요? 사냥을 잘 했나요? 이런 뜻이겠죠. Did Homo erectus hunt with wooden tools? Hunt with wooden tools. Hunt with wooden tools예요. Hunt with 무엇을 가지고 사냥하다. Wooden tools 나무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Did Homo erectus hunt with wooden tools? Did Homo erectus hunt with wooden tools? Did Homo erectus hunt with wooden tools? According to recent findings.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그렇죠? 뭐뭐에 의하면. According to recent findings. 최근의 발견. 여기서 finding 하면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이 여자가 지금 대학원생이죠? 박사과정이죠?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죠? 최근 발견에 따르면, 아니면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그래서 findings 하면요. 연구 결과, 발견물, 업적이나 성과를 얘기합니다. According to recent findings.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recent findings. According to recent findings. According to recent findings. 자, 보세요. 그러고서 저 여자 집에 갔는데 이 집 꼬락서리 한번 보세요. 집이 개판 5분 전 쓰레기 더미에 진짜 들어가고 싶을까요? Mitzi is here. Mitzi, here. Mitzi. 집이 이런 꼬라지가 된 거는 저 미치라는 놈 때문인데 미치가 햄스터래요. 밑에 나오네요. Mitzi is here. Mitzi, here. Mitzi. Mitzi is here. Mitzi, here. Mitzi. 햄스터 길러면 저렇게 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햄스터 기르시는 분 아시면 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죠. Mitzi is here. Mitzi, here. Mitzi. Mitzi is my hamster. My hamster, 햄스터예요. I hope she's okay. I haven't seen her in a while. 자, I hope she's okay. 자, 햄스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길 바래요. I haven't seen 또 나왔네요. Haven't seen 하지 마시고 haven't seen her. 자, 햄스터를 한동안 못 봤어요. In a while 한동안 보지 못했어요. Have a seat.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앉을 자리 있나요? My hamster. I hope she's okay. I haven't seen her in a while. My hamster. I hope she's okay. I haven't seen her in a while. 그쵸? Haven't seen her in a while. 그쵸? 한동안 보지 못했어. My hamster. I hope she's okay. I haven't seen her in a while. 여러분들 프렌즈 공부하시면서요. 목표를 진짜 나중에 미드나 영화 있죠?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외국인들 만났을 때 편하게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냥 시간 내서 대충 시간 있을 때 공부한다. 시간 없으면 안 한다. 아 피곤하니까 안 한다. 이러면 진짜 실력 늘지 않습니다. 할 때 집중적으로 바싹 하셔야 실력이 팍팍 늘어요. 갑니다. My hamster. I hope she's okay. I haven't seen her in a while. Have a seat. Have a seat. 자리에 앉으세요. 로스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앉으라는 거야? Have a seat.
Have a seat. 어디에? Have a seat. Have a seat. Do you have any cinnamon fruit toasties? 자, do you have any 혹시 cinnamon fruit toasties? 시나몬 과일 시리얼 있어요? 그랬습니다. 자, 시나몬은 아시죠? 계피향. 시나몬 프루스 토스티. 자, 이거 뭐냐면요. 시나몬 과일 토스트예요. 이거 구글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미지 딱 보시면 알아요. 파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맛있습니다. 미국 가시 워낙 외국 나가면 이거 많이 팔아요. 편의점 같은 데서 팔고요. What? Do you have any cinnamon fruit toasties? What? Do you have any cinnamon fruit toasties? What? Do you have any cinnamon fruit toasties? Cinnamon fruit toast이에요. What? Do you have any Do you have any 혹시 뭐뭐 가지고 있나요? 할 때 Do you have any 까지가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너 혹시 뭐뭐 가지고 있니? 너 혹시 뭐 있어? 너 혹시 뭐 있어? 이럴 때 Do you have any 가게 같은 데 가셔도요. Do you have any 하면요. 뭐뭐서 혹시 다르고 취급하시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이렇습니다. Cinnamon fruit toasties? What? Do you have any cinnamon fruit toasties? What? Well, I do. Why don't we go back to my place, light a couple of candles? 자, well, I do. 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Well, I do. I do have any 뭐죠? Cinnamon fruit toasties가 되겠죠? 자, why don't we go back to my place? Go back to 플러스 장소. 어디로 다시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내 아파트로 가가지고 light a couple of candles. 양초 몇 개 light 하면서 불을 켜다라는 뜻이죠. Light a candles. 그렇죠? Light a candle 하면 양초에 불을 붙이고. Well, I do. Why don't we go back to my place, light a couple of candles. Well, I do. Why don't we go back to my place, light a couple of candles. 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그렇죠? 밤을 지새기는 애매하니까 자기네 집으로 가자 이런 뜻이겠죠. Well, I do. Why don't we go back to my place, light a couple of candles. Well, I do. Why don't we go back to my place, light a couple of candles. Why don't we요? 요걸 여름 시키니까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Break open a box of cinnamon fruit toasties. Break open a box of cinnamon fruit toasties. Break open 뽀개서 여는 거예요. 부셔서 여는 거예요. 부셔서 여는 거. 우리 저기 이거 표현을 사람들이 잘 모르신데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죠.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 부실 때 봉지 열지 않고요. 그죠. 그냥 라면을 부셔버리면 봉지째 열면서 부셔지죠. Break open 바로 그 뜻이에요. Break open a box of cinnamon fruit toas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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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푸른 거탑. 그쵸. 푸른 거탑 생각나는데. 아시나요? 푸른 거탑.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찾아보세요. Break open a box of cinnamon fruit toasties. Break open a box of cinnamon fruit toasties. I'd rather not. I'd rather not. 하면 나는 싫어요. 사양할래요. 나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I'd rather not. 하면 억지로 막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난 싫어요. 사양할래요. 딱 이 뜻입니다. I'd rathe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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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why not? Oh, yeah, why not? Why not? 왜 안 돼? Oh, yeah, why not? Oh, yeah, why not? Oh, yeah, why not? Okay,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Oh,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Don't take this.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 The wrong way.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마.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쵸? 곡해하지 마. 그쵸? Don't take this the long way. Don't take this. 얼마 쉬워요. Take this. 받아들이다. Take. Take 동사. 그렇죠? 이것을. The long way. 잘못 받아들이지 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Okay.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Okay.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Okay.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Okay.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But your place kind of has a weird smell. 자, 여기서 빵빵 터지셔야죠. Your place, 네 아파트가, 네 집이 kinda, 약간은 다소 has a weird smell.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네 집은, 네 아파트는 이상한 냄새가 나, 이 자식아. 그러니까 가기 싫어. 이 뜻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미국에는요, 어떤 장소가 냄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얘네들은 냄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your place, 네 아파트가, 그쵸? has a weird smell, 이상한 냄새 가지고 있어. 그래서 kind of는 kind,
약간 다소. But your place kind of has a weird smell. But your place kind of has a weird smell. 저 여자는 지 집을 어질러놓은 표 생각 안 하고 로스의 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기 싫대요. But your place kind of has a weird smell. But your place kind of has a weird smell. Oh, is everything in the car? Yep. 자, is everything in the car? 모든 것이 in the car 차에 있는 거니?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은 전부 차에 실었니? 모든 짐을 차에 실었니? 모든 것이 차 안에 있니? 그쵸? 자, 모든 것을 차에 실었니? 하면 막 load라는 단어, 막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요. 모든 거 있어? 차 안에. 그쵸? In the car. 이렇게 하면 표현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쵸? Did you settle the bill? 자, settle the bill. 계산서를 처리했니? 그쵸? 계산서를 사람한테 주고 돈을 받았니라는 뜻인데요. 그게 바로 settle이에요. settle이라는 동사입니다. 원래 settle 하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처리한다 하니까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는다까지 뜻이 되겠죠. Settle the bill. Is everything in the car? Yep. Did you settle the bill? Oh, is everything in the car? Yep. Did you settle the bill? Oh, is everything in the car? 자, 뭐겠어요? 여기서 everything은요. Supply죠. Supply and stop. 그죠? Supplies and stop. 기억나시나요? Food는 이 사람들이 다 먹었을 테고. Yep. Did you settle the bill? Oh, is everything in the car? Yep. Did you settle the bill? Oh, is everything in the car? Yep. Did you settle the bill? No. Hate this part. 그렇죠. 마니카, I hate this part. 나 이 부분이 정말 싫어. 왜 뭐겠어요? 장례식이잖아요. 분위기가 침통한데 갔다가 가서 연수증 들이밀고 돈 주세요 할래니까 난 이런 부분이 정말 싫어. I hate this part. No. Hate this part. No. Hate this part. No. Hate this part. No. Hate this part. Look what we almost left. 자, look what we almost left. 거의 두고 갈 뻔했어요. 그래서 almost 하면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지금 보세요. PB가 지금 뭘 들고 있죠? 저게 찜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의 놓고 갈 뻔했어. Almost left. No, that's not mine. That's not mine. 내 거 아니야. Look what we almost left. No, that's not mine. Look what we almost left. No, that's not mine. Look what we almost left. No, that's not mine. That's not mine. 내 거 look 아니야. Look what we almost left. No, that's not mine. Look what we almost took. 말장난하죠. Look, 봐봐. What we almost took. 거의 가져갈 뻔했어. 앞에서는 what we almost left. 놓고 갈 뻔했어 했더니 이번에는 가져갈 뻔했어. What we almost took. 그쵸? 얼마나 쉬운 단어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을 만드니까. 그쵸? 연습 안 하시면 입에 안 나와요. Look, what we almost too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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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e almost took. Excuse me, Ms. Burkhardt. Well, 자, 이제 갔습니다. 저 할머니 가운데 보이는 할머니 있죠? 저 할머니한테 이제 계산서를 들고 갔어요. We're all cleaned up in the kitchen. Excuse me. 자, we are all cleaned up in the kitchen. 이걸요, 연음시켰을까? We were가 were, 그 다음에 all이 나왔을까? We're all clean up. 그죠? We're all clean up. 전부 청소했어요,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거 다 치웠어요. Ms. Burkhardt. Well, we're all cleaned up in the kitchen. Excuse me, Ms. Burkhardt. Well, we're all cleaned up in the kitchen. Excuse me, Ms. Burkhardt. Well, we're all cleaned up in the kitchen. We're up. Excuse me. 자, 보세요. Well, we are all. 그쵸. 요거 발음이 we're up. 그쵸. 이렇게 돼요. Well 발음도 were이 되고요. Well, 그 다음에 we were도 were가 되고. We're all. We're all. 그래서 연음식에서 we're all. We're all. We're all. We're all. We're all. We're all. 됩니다. 발음 되게 이상하죠. 처음에 이게 그냥 소리로만 들리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What are all cleaned up in the kitchen?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잡아보세요. Ms. Burkhardt. Well, we're all cleaned up in the kitchen. 잡으셨나요? What are all? Oh, good. Thank you. 저래놓고 쌩 까네요. 그렇죠? 아, 못된. Oh, good. Thank you. 저렇게 돈 바로바로 안 주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아야죠. Oh, good. Thank you. Oh, good. Thank you. Oh, good. Thank you. 이래서 마니카가 이런 난 이런 부분이 싫어. I hate this part. 이런 부분, 이런 장면이 싫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And but there's just this the small matter of the They are just the small matter of.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They're just a small matter of 몸매에 관한 작은 문제가 있어요. Dear and 여기서 dear 그러면요. 뭔데요? 라고 하세요. 그냥 누구씨? 이런 게 아니에요. 친애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Dear 하면은 그냥 존칭인데 상대방한테 해요. 왜요? 뭔데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씨?
뭐 친애하는 누구누구 이런 뜻의 dear가 아니에요. But there's just the small matter of the dear. And but there's just the small matter of the 지금 말을 버벅거리는 거예요, 마니카도. 억지로 여러분은 버벅거릴 필요 없습니다. There's just the small matter of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Dear. And but there's just the small matter of the dear. And but there's just the small matter of the dear. Just the matter of payment. 그렇죠. Just the matter of the payment. 지불, 대금 지불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대금 지불에 대해서. 네가 돈을 안 줬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Just the matter of payment. Just the matter. Payment. 지불이요.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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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he matter of payment. Just the matter of payment. Jack used to handle the finances. 이 여자가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잭, 죽은 남편인가 봐요. 잭이 used to 뭐뭐 하곤 했지. handle, 처리하다. the finance, 모든 재정 지출 문제를 처리하곤 했는데 이런 걸 내가 해야 된다니 젠장. 이런 뜻이에요. Jack used to handle the finances. 그런데 죽었으니까 이런 문제까지 내가 처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Jack used to handle the finances. Jack used to handle the finances.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Jack used to handle the finances. You know what we should all do? Go see a musical. Sure. 갑자기 지금 레이첼이 왜 그럴까? You know, 아니? What we should all do, 우리 모두 뭔가 해야 된다는 거 알아? Go see a musical. 뮤지컬을 보러 가는 거야. Go see a musical. You know what we should all do? Go see a musical. Go see, 여기선 A라고 발음했네요. Go see a musical. Go see a musical. Sure. You know what we should all do? Go see a musical. 왜 뜬금없이 뮤지컬 보러 가자고 그랬을까요? 지금 머니카, 지금 레이첼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크로스워드, 낱말 맞추게 하니까. 그쵸? 뮤지컬에 대한 어떤 그 지금 크로스워드를 풀어야 되나 봐요. Sure. You know what we should all do? Go see a musical. Sure. You know what we should all do? Go see a musical. 어렵지 않죠? Sure. You know which one we should see? 자, you know, 그쵸? You know, which one we should see? Which, you know, which one? 어떤 것을 we should see? 우리가 봐야 되는지 아니? The 1996 Tony Award winner. 자, 1996 Tony Award winner 하면 딱 벌써 기억나는데. 1996년 토니 수상, 토니 어워드 수상작. 그쵸? You know which one we should see? The 1996 Tony Award winner. You know which one we should see? The 1996 Tony Award winner. 지금 크로스워드에 지금 그 힌트예요. 1996년 토니 어워드 수상작 작품이 뭔가요? You know which one we should see? The 1996 Tony Award winner. You know which one we should see? The 1996 Tony Award winner. Do you happen to know the name of that one? 그쵸. Do you happen to know? 혹시나 아니? 혹시나 라는 뜻의 표현이요. 이거예요. Happen to. Do you happen to know? 혹시나 아니? Do you happen to know? 혹시나 알아? The name of that one. 그것에 대한 이름을 아니? The name of. 뭐뭐의 이름이니까. 그것의 이름을 혹시 아니? Do you happen to know the name of that one? Do you happen to know the name of that one? Do you happen to know the name of that one? Do you happen to know the name of that one? 너 그 이름 혹시 알아? 이 표현이 이 한 문장이에요. 너 그 이름 혹시 알아? 그 이름 알아? 됐죠? Do you happen to know the name of that one? Do you happen to know the name of that one? I don't know. Greece? Greece니? 뮤지컬 그리스야? No. I don't know. Greece? 자, 그리스 기억나시나요? 뮤지컬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서 그리스가 사람들이 꼭 안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국가 그리스가 아니고요. 머리에 바르는 뽀마드예요. 뽀마드를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죠. 이게 그 토니상 다섯 개 부분 수상한 수상 작품이죠. No. I don't know. Greece? No. I don't know. Greece? No. 나중에 기회 되시면 미국 그 브로드웨이 가셔가지고 그리스라든가 뮤지컬 렌트 옛날 공연할 때 진짜 오리지널 작품들 보시면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I don't know. Greece? No. Rent? Yes! Rent! 이 Rent라는 작품도요. 뮤지컬인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진짜 추천하는 뮤지컬 중에 이 그리스하고 렌트는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고요.
아마 블루레이나 DVD 같은 걸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렌트라는 거요. 토니상 4개의 부분 수상했고요. 1996년 토니 어월드 위너고 이 원작도 있어요. 원작 라보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라보엠 굳이 찾아보시기보다는 그냥 렌트 보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렌트. Yes, rent. Rent. Yes, rent. 사실 뮤지컬 그리스나 렌트 같은 것도 사실 이 유튜브 컨텐츠로 리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족족 다 차단되더라고요. 특히나 뮤지컬은 음악도 있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Rent. Yes, rent. Rent. Yes, rent. Okay, so when do you want to go? Okay. 그쵸? When do you want to go? When do you want to go인데요. When이 발음이 one이 된다고 했죠. 약하면 when do you. 그 다음에 want to 2니까 want to go. When do you want to go? When do you want to go? When do you want to go? 이렇게 발음이 돼요. Okay, so when do you want to go? Okay. 잡으셨나요? When do you want to go? Okay, so when do you want to go? Okay, so when do you want to go? Okay, so when do you want to go? What? Oh, I'm sorry, I can't. I'm busy. 그쵸? 미안해, 바빠. 바빠, 미안해. 난 못해. What? Oh, I'm sorry, I can't. I'm busy. What? Oh, I'm sorry, I can't. I'm busy. 일단요, 크로스워드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쵸? 뮤지컬 보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What? Oh, I'm sorry, I can't. I'm busy. What? Oh, I'm sorry, I can't. I'm busy. Man, it is so hard to shop for girls. It is so hard to 뭐뭐 하기가 너무 힘들어. Shop, 쇼핑하기가. 뭘, 누굴 위해서? For girls. 여자들을 위해서 쇼핑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여자들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 Man, it is so hard to shop for girls. Man, it is so hard to shop for girls. 도대체 지금 저 조이가 뭘 사왔길래, 그쵸? Man, it is so hard to shop for girls. Man, it is so hard to shop for girls. Yes, it is at Office Max. 아이구야. Yes, 그래 힘들겠지. At Office Max 그랬습니다. Office Max에서 쇼핑하기 힘들겠지, 짜샤 이런 거예요. 오피스 맥스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다이소 같은데요. 여러 가지 문방구 용품, 사무용품들을 파는 오피스 맥스 아마 강남에서도 본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요. 오피스 맥스요. 아트박스라든가, 뭐냐, 모닝글로리 같이, 이런 식으로, 체인점이에요. 되게 큰, 어마무시하게 큰. 그래, 그런데 가서 물건 사기 힘들겠지, 짜샤. 뭐가 힘드냐? 이런 뜻이겠죠. Yes, it is at Office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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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ffice Max도 굉장히 대형 체인점, 특히 미국이나 가면요. 대형 체인점이 굉장히 많은데, Office Max 한번 가셔가지고요. 구경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물건이 진짜 많습니다. 다이소 몇 배는 될 것 같아요. What did you get her? 자, 또 나왔네요. What did you get her? 그녀를 위해서 뭐를 샀니? 그쵸? What did you? What did you? What did you get her? 그녀를 위해서 뭘 샀어? A pen. 아이고야, 볼펜 한 자로 샀구나. What did you get her? What did you get her? A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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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wo gifts in one. It's a pen that's also a clock. 자, two in one. Two in one. 우리 맨날 배우죠. 두 가지 제품이 하나로 된 것. 그쵸. Two in one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선물이 하나로 됐어. 그러니까 two gifts in one. Two gifts in one. It's a pen. 볼펜인데 그 볼펜이 that's also a clock. 시계도 되는 거야. 그쵸. 펜인데 이걸 부연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that's로 바꾸고요. That's also a clock. 시계도 되는 거야. It's two gifts in one. It's a pen that's also a clock. It's two gifts in one. It's a pen that's also a clock. It's two gifts in one. It's a pen that's also a clock. 그쵸? 이 문장도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모르시더라고요. 못 만들더라고요. 자, two gifts in one. 두 개의 선물이 하나 된 것. Two in one이야. 그렇게 해도 돼요. Two in one. 그 다음에 it's a pen. 볼펜인데 시계도 돼. 펜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펜을 부연 설명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문장 만들 때 that로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A pen, 네. That is also a clock. It's two gifts in one. It's a pen that's also a clock. You can't give her that. You can't give her that. Give 사람 내용. Give 사람 내용. 그녀한테 그거 주면 안 돼. Why not? You can't give h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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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not? Because she's not 11. And it's not the... 자, 일단 앞에 문장부터. Because she's not 11. 야,
그녀는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어린애가 아니잖아. 여기서 11 하면 초등학생이겠죠? 나이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초딩 아니잖아. Seventh night of Hanukkah. 그쵸. It's not the seventh night of Hanukkah. 그랬습니다. 한우카의 일곱 번째 밤이 아니잖아. 그쵸. 이게 뭔 뜻일까요? 한우카부터 일단 알아야 되고, 한우카의 일곱 번째 밤도 알아야 되는데, 자, 한우카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그 성전, 성스러운 그 지역 있죠?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이 유대인 명절 중에 한우카라고 합니다. 그 한우카의 일곱 번째 날에는 서로 선물을 교환해요. 그런 날도 아니잖아. Because she's not 11 and it's not the seventh night of Hanukkah. Seventh night of Hanukkah. Because she's not 11 and it's not the seventh night of Hanukkah. Seventh까지 발음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seven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쓸 때는 seventh고요. Seventh. Because she's not 11 and it's not the seventh night of Hanukkah. 그쵸? Because she's not 11 and it's not the seventh night of Hanukkah. 이런 표현 한우카란 거 우리는 동양 사람도 몰라도 돼요. Because she's not 11. 그녀는 자 11살이 아니야. 그렇죠? It's not the Christmas. 그러세요. 뭐 어때요? 그렇죠? Honey, what he means by that is, while this is a very nice gift, maybe it's just not something a boyfriend gives. 그렇죠. Honey, what he means is, what he means is, Chandler가 의미하는 건 말이야. What he means is, well, this is very nice gift. 이게 아주 멋진 선물인 반면에 하니까 while이 들어갑니다. While. It's just not something a boyfriend gives. It's not something. 뭔가가 아니야. 그렇죠. 단지 뭔가가 아니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It's not something. 뭔가가 아니야. Something 더 수식하고 싶어. A boyfriend gives. 남자친구가 줄만한 그런 선물이 아니야. 아시겠죠? Honey, what he means by that is, while this is a very nice gift, maybe it's just... 자, nice gift이긴 한데. It's not something a boyfriend gives. 그렇죠. It's just not something. 그 다음에 끊으시고 boyfriend gives. 남친이 줄만한 뭔가 something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뭐 한 반면에 why? Honey, what he means by that is, while this is a very nice gift, maybe it's just not something a boyfriend gives. 그렇죠. 이 문장을요, 연습, 이 표현이 싫으시면 while 뭐뭐 한 반면에 뭐뭐가 아니야 이걸요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생활의 실생활에 맞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보시고 연습하세요. 야, 이게 뭐뭐 한 반면에 이게 비싼 반면에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싼 반면에 같이 가치가 있어. 가치가 꽤나 먹음직해. 야, 이게 굉장히 싼데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 써보세요. 그리고 입에 익히신 거예요. Honey, what he means by that is, while this is a very nice gift, maybe it's just not something a boyfriend gives. Honey, what he means by that is, while this is a very nice gift, maybe it's just not something a boyfriend gives. Sure it is. She needs a pen for work. Sure it is. She needs a pen for work. 자, she needs pen for work. 그쵸? 일하는 데 있어. 직장에서 for work. 일하는 데 있어서 needs a pen. 펜이 필요하다. She's writing. She turn it over. Turn it over. 볼펜을 뒤집으면은 Sure it is. She needs a pen for work. Sure it is. She needs a pen for work. Sure it is. She needs a pen for work. She's writing. She turns it over. Whoa! She's writing. She turns it over. Whoa! She's writing. 글을 쓰고 she turn it over. 자, 볼펜 뒤집으면 와! She's writing. She turns it over. Whoa! She's writing. She turns it over. Whoa! She's writing. She turns it over. Whoa! It's time for my date with Joey. 그쵸? It's time for. 자, 뭐뭐 할 시간이다. It's time for인데요. It's가 발음이 약해지면 s, s, ch. It's time for 뭐뭐 할 시간이야. My date with Joey. 조이와 데이트할 시간이야. It's time for my date with Joey. It's time for my date with Joey. 그쵸? It's라고 안 하죠? S, s. It's time for my date with Joey. It's time for my date with Joey. All right, look. What did you get for Angela Del Vecchio for her birthday? Right. 자, 또 나왔습니다. What did you? What did you? What did you get? What did you get for Angela? 그쵸? 자, Del Vecchio for her birthday. 그쵸? Angela Del Vecchio에게 생일 선물로 What did you get? 뭘 선물했는데? All right, look. What did you get for Angela Del Vecchio for her birthday? All right, look. What did you get for Angela Del Vecchio for her birthday? All right, look. What did you get for Angela Del Vecchio for her birthday? All right. 기자, what did you get? What did you get? Look. What did you get for Angela Del Vecchio for her birthday? She didn't have a birthday while we were going out. 뭐예요? She didn't have a birthday. 생일이 없었어. While we were going out. 우리가 데이트할 때 생일이 없었어. She didn't have a birthday while we were going out. She didn't have a birthday while we were going out.
going out. 그쵸? Go out.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요. She didn't have a birthday while we were going out. She didn't have a birthday while we were going out. For 3 years. For 3 years. 3년 동안에. For 3 years. For 3 years. For 3 years. For 3 years. Look, it's too late and I got an audition. I can't shop anymore. It's too late. 시간이 너무 늦었어. I got an audition. 내일 또 오디션이 있다고. I can't shop anymore. 더 이상 쇼핑할 수 없어. Look, it's too late and I got an audition. I can't shop anymore. Look, it's too late and I got an audition. I can't shop anymore. Look, it's too late and I got an audition. I can't shop anymore. Look. 하기 싫은 거예요. It's too late and I got an audition. I can't shop anymore. I will go out and I will try to find something for her, okay? 그쵸? I'll go out. 내가 나가서, 내가 외출해서 여기 데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밖으로 나가서 I'll try to find something for her. 그녀를 위한 뭔가를 찾아줄게. 찾도록 시도할게. Try to니까. Try는. Okay? I will go out and I will try to find something for her, okay? Try. I will go out and I will try to find something for her, okay? I will go out and I will try to find something for her, okay? I will go out and I will try to find something for her, okay? Thanks, man. And oh, while you're at it, could you get her a card? 자, 중요한 표현 났네요. While you're at it. 이왕 하는 김에. 이왕 그것을 하는 김에. 이왕 네가 거기 가는 김에. 자, 문맥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왕 하는 김에. While you're at it. 그냥 편하게 쓰세요. 뭐뭐 하는 김에. 이왕 하는 김에 while you're at it, could you get her a card? Get 사람 내용, 그쵸? 자, 그녀에게 카드 하나 사다 줄래? Thanks, man. And oh, while you're at it, could you get her a card? Thanks, man. And oh, while you're at it, could you get her a card? Thanks, man. And oh, while you're at it, could you get her a card? Thanks, man. And oh, while you're at it, could you get her a card? Would you like me to write her a little poem as well? 잡으셨나요? Would you like me to? 내가 뭐 하길 바라니? Would you like me to? 이게 한 단어로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가 들려요. Write her a poem. 그쵸? 그녀에게 작은 시를, 시 몇 구를 적기를 원하는 거야? As well. 게다가 Would you like me to write her a little poem as well? 잡으셨나요? Would you like me to? 이게 한 단어예요. Would you like me to? 내가 뭐 하길 바래? Would you like me to write her a little poem as well? Would you like me to write her a little poem as well? Would you like me to write her a little poem as well? Or just get a card that has a poem already in it. 그쵸? 아니면 just get a card. 카드를 구해. 어떤 카드예요? That, 그쵸? That으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Has a poem. 시를 가지고 있는, 시가 적힌. Already, 이미 시가 적힌 in it. 카드 안에. 카드 안에 이미 시가 적혀 있는 그런 카드를 구해와. Or just get a card that has a poem already in it. 자, 문장을 이렇게 못 만들면 안 돼요. Just get a card. 카드를 구해와. 어떤 카드야? That has a poem. 시를 가지고 있는 카드. Or just get a card that has a poem already in it. Or just get a card that has a poem already in it. Or just get a card that has a poem already in it. 잡으셨죠? We have to get our money. 그쵸, you have to. 너 뭐뭐 해야 돼. Get our money. 우리 돈을 받아야 한다고. You have to get our money. She couldn't stop crying. She couldn't stop crying. Cannot 동사 ing. 그쵸, cannot stop 동사 ing. 자, cannot stop 동사 ing. 뭐뭐를 멈출 수가 없다. 그쵸? 자, 그녀는 지금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With those thick glasses, her tears look giant. With those thick glasses. 앞에서 보았죠? 저 여자가 굉장히 두꺼운, 그쵸?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어. With.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착용하고 있는 거니까. 안경을 쓰고서 her tears. 그녀의 눈물은 look giant. 엄청나게 커 보인다고. 슬퍼하기 때문에. She couldn't stop crying. With those thick glasses, her tears look giant. She couldn't stop crying. With those thick glasses, her tears look giant. She couldn't stop crying. Couldn't stop 동사 ing. 뭐뭐를 멈출 수가 없다. With those thick glasses, her tears look giant. 여기서 전치사 with 뭐뭐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 She couldn't stop crying. With those thick glasses, her tears look giant. No, it's tough. 그쵸? I know it's tough. 그래, 힘들다는 거 알아. No, it's tough. No, it's tough. No, it's tough. No, it's tough. You know, first thing I did after my mother's funeral was?
Picture, you know, the first thing, 첫 번째 일, I did. 내가 했던 첫 번째 일. 근데 뭐예요? After my mother's funeral. 나의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에 내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니? You know, first thing I did after my mother's funeral was, you know, first thing I did after my mother's funeral was, you know, first thing I did after my mother's funeral was, you know, first thing I did after my mother's funeral was, what? Pay the caterer. 그렇죠. Pay. 무엇을 지불하다? The caterer. 자, 음식 공급업자한테 돈을 지불하는 거야. What? Pay the caterer. Caterer. What? Pay the caterer. What? Pay the caterer. Caterer. 약하게 발음하니까 caterer. What? Pay the caterer. Look, I've had a lot of jobs, okay?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always try to get out of paying. 그렇죠. I've had, 나는 가져봤어. I've had, 가져와 봤어. A lot of jobs. A lot of니까 a lot. I've had a lot of jobs. 수많은 직업을 가져와 봤어. There are some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후로 봤네요. Just always trying to get out of니까 get out of paying.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항상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Look, I've had a lot of jobs, okay?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always try to get out of paying. Always try to니까 always trying to get out of니까 get out of paying.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Look, I've had a lot of jobs, okay?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always try to get out of paying. Look, I've had a lot of jobs, okay?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always try to get out of paying. Look, I've had a lot of jobs, okay?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always try to get out of paying. 잡으셨죠? It's either, you know, that massage wasn't long enough for... 자, it's either 이런 것들 중에 하나겠지. It's either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거야. You know, the massage wasn't long enough. 마사지가 충분히 길지 않았어요. 마사지 서비스 시간이 wasn't long enough. 충분히 길지 않았어요. I don't recognize any of those songs. I don't recognize.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Any of those songs. 그런 노래들 중에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PB가 마사지 사기도 하고 카페에서 노래도 부르고. It's either, you know, that massage wasn't long enough for I don't recognize any of those songs. It's either, you know, that massage wasn't long enough for I don't recognize any of those songs. It's either, you know, that massage wasn't long enough for I don't wasn't long enough. 충분히 길지 않았어. Recognize any of those songs. It's either, you know, that massage wasn't long enough for I don't recognize any of those songs or, you know, these sombreros aren't big enough. Bad. 자, these sombreros aren't big enough. 자, sombreros 하면 뭐냐면요. 멕시코 영화나 멕시코 그 관련 컨텐츠 보면 모자 엄청 그 모자가 층이 큰 모자 있죠. 그걸 sombrero라고 해요. sombrero. 그 sombrero가 aren't big enough. 충분히 크지 않았어. Better little white girl. 나쁜 조그만 백인 여자야. 그 뜻이겠죠? Little white girls or you know these sombreros aren't big enough. Bad little white girls or you know these sombreros aren't big enough. Bad little white girls or you know these sombreros aren't big enough. Bad little white girls or sombrero. 요거 구글 이미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층이 넓은 멕시코 모자 금방 찾으시면요. 금방 이미지 알 수 있습니다. You know these sombreros aren't big enough. Bad little white girl. Okay. So what do you think she's faking? 자, so what are you? What do you니까? What are you? What are you? You think she's faking? 그녀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Okay. So what do you think she's faking? 자, 우리가 뭐 속임수 쓰다 할 때 cunning 그런데요. 그거 쓰지 마시고 동사 fake 쓰세요. Fake. 속임수를 쓰다. 어떤 걸 꾸미다. 뭐뭐인 척하다. Okay. So what do you think she's faking? Okay. So what do you think she's faking? Okay. So what do you think she's faking? Well, it seems like there weren't any tears till you showed her the bill. 그렇죠. 잡으셨나요? 다시 한번 갈까요? Well, 자, 한번 문장부터 볼게요.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아 보이는데 It seems like there weren't any tears. 눈물이 없었던 것 같은데 There weren't any tears. 그죠? Tear. 뭐뭐 할 때까지 You show her the bill. 네가 그녀한테 영수증을 자 계산서를 내밀 때까지는 눈물을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 뜻이에요. It seems like 뭐뭐처럼 보여. There weren't any tears. 눈물이 없었어. Till 뭐뭐 할 때까지. You show her the bill. Show 사람 내용. 자 그녀에게 영수증을 보여줄 때까지는 눈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보여. It seems like. 잡으세요. Well, it seems like there weren't any tears till you showed her the bill. 잡으셨나요? Well, it seems like there weren't any tears till you showed her the bill. Well, it seems like there weren't any tears till you showed her the bill. Well, it seems like there weren't any tears till you showed her the bill. Phoebe, she sounded pretty upset to me. 자, she sounded
pretty upset to me. 나한테 매우 열받아 있는 것처럼 보였어. She sound 하면 소리를 냈다. 아니면 뭐뭐처럼 보이다. pretty니까 pretty 혹은 pretty upset to me. 나한테 열받다, 화내다. Phoebe, she sound pretty upset to me. Phoebe, she sound pretty upset to me. Phoebe, she sound pretty upset to me. 빠르죠? She sounded pretty upset to me. She sounded pretty upset to me. Phoebe, she sound pretty upset to me. She seems fine now.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저 여자는요. She seems fine now. 지금 저 여자 아주 좋아하면 보이는데. Same, 뭐뭐처럼 보이다. She seems fine now. 지금 좋아 보이는데. She seems fine now. She seems fine now. She seems fine now. 원래 원본에는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래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노래 잘랐어요. She seems fine now. So you just left? The place was really that bad? 자, so 그래서 you just left? 그냥 떠났다고? You just left? Leave 어디 어디를 떠나다. Her place, 그녀의 장소가 was really that bad? 그렇게 나빴어? So you just left? The place was really that bad? So you just left? The place was really that bad? So you just left? The place was really that bad? So you just left? The place was really that bad? You know how you throw your jacket on a chair at the end of the day? 잡으셨나요? 자, you know, 알잖아. How you throw your jacket. 재킷을, 너의 재킷을 어떻게 던져버리는지를 알잖아. On a chair. 의자에다가. At the end of the day. 하루 일과를 끝난 시점에. 그쵸.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재킷, 겉옷을 딱, 자, 의자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 이 뜻이에요. 잡으셨나요? You know, 너 알지? How you throw, 어떻게 던지는지를, 뭐를, your jacket을 어디에다가, on a chair, 언제, at the end of the day. 이 뜻이에요. You know, 끊으시고, how you throw your jacket, 재킷을 어떻게 던지는지를, 어디에, on a chair, 언제, at the end of the day. 이렇게 구문을 끊어서 갑니다. You know how you throw your jacket on a chair at the end of the day? 잡으셨나요? You know how you throw your jacket on a chair at the end of the day? You know how you throw your jacket on a chair at the end of the day? You know how you throw your jacket on a chair at the end of the day? Well, like that, only instead of a chair, it's a pile of garbage. Like that, 그런 것처럼, 이런 뜻이야, like that. Only instead of죠, instead of, 발음 어렵죠? 이거 옛날에 프렌즈 시즌 1 에피소드 1에서부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Instead of chair, 의자 대신에 it's a pile of garbage.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재킷을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열받고 짜증나겠니? Well, like that. Only instead of a chair, it's a pile of garbage. Well, like that. Only instead of a chair, it's a pile of garbage. Pile of 하면 뭐뭐의 한 더미, 무더기. 쓰레기 더미, 우리가 나는 말로 무더기 덤이라고 할 때 a pile of고요. garbage 쓰레기고 instead of 강사 때에 쓸 때 instead of라고도 발음하고 때라고도 발음합니다. instead of Well like that. Only instead of a chair, it's a pile of garbage. Well like that. Only instead of a chair, it's a pile of garbage. 의자 대신에 쓰레기 덤이 위에 재킷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봐. Well like that. Only instead of a chair, it's a pile of garbage. And instead of the end of the day, it's the end of time. 자, instead of end of day, 하루의 끝 대신에 자, it's the end of time. 세상의 끝이야, 시간의 끝이야. 이런 게 뭐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의 끝,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이 뜻이겠죠. And instead of the end of the day, it's the end of time. And instead of the end of the day, it's the end of time. Instead of 100번만 발음해 보세요. And instead of the end of the day, it's the end of time. And instead of the end of the day, it's the end of time. And garbage is all that has survived. Garbage is all. 쓰레기가 전부야. 근데 그걸 더 설명하고 싶어요. That has survived. 그쵸? 왜 survive라 생존, 생존한, 생존해서 남은 전부가 쓰레기 더미야. 왜? 세상의 종말인데 쓰레기 더미만이 유일하게 생존한 거야. 그 뜻이에요. It's all that. 그 다음에 더 설명하고 싶어요. It's all인데 그걸 더 설명하고 싶으니까 That has survived. 생존한 세상에 멸망하는 시간에 End of time이니까 세상 멸망하는 시간에 쓰레기 더미만이 전부였어. 생존한 전부. And garbage is all that has survived. And garbage is all that has survived. And garbage is all that has survived. 잡으셨나요? Garbage is all. 전부, 쓰레기가 전부였는데 그게 That has survived. 생존한 전부야. And garbage is all that has survived. Wow, thanks. Wow, thanks.
here 그랬냐 물건 건네주면서 here, here it is 혹은 here. Wow, thanks. Wow, thanks. Wow, thanks.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자, 무슨 일 있었는데? What happened? 그쵸? Nothing happened. I had to get out of there. 그쵸?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뭔 소리야? 그쵸? 무슨 의미야? 그런 것보다 뭔 소리야?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없었어. I had to get out of there. 난 거기서 나와야 됐어. What happened? What do you mean? Nothing happened. I had to get out of there. What happened? What do you mean? Nothing happened. I had to get out of there. 자, 이거 보세요. 굉장히 What do you mean?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고 그쵸? What do you mean? Nothing happened. I had to get out of there. What happened? What do you mean? Nothing happened. I had to get out of there. What happened? What do you mean? Nothing happened. I had to get out of there. All right. So, next time you take her to your place. No, I try. 그쵸. Take 사람 to 장소 공식이죠 완전히. Take her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 to your place. 야, 네 집으로 데려가. Tried that. All right. So, next time you take her to your place. No, I tried that. Right. I tried that. 네, 이미 나 시도해봤어. All right. So. Next time you take her to your place. No, I tried that. All right, so next time you take her to your place. No, I tried that. All right, so next time you take her to your place. No, I tried that. She says it has a weird smell. 그렇죠, 또 나왔네요. She says, 그녀가 말하고 말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say 동사 다음에 말한 내용 전부 다. It has a weird smell. 이상한 냄새가 난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집이겠죠? Your place. My place has a weird smell. 내 집이 이상한 냄새가 난데 우리 집이 이상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 이 뜻이겠죠. She says it has a weird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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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Soap? I don't know. Soap? 모르겠어. Soap? 비누 같은 거? 비누 냄새? I don't know. Soap? 앞에서 그게 빠졌네요. What kind? What kind of smell? 어떤 종류의 냄새인데? What kind of니까? Kind. What kind of smell? 어떤 냄새? I don't know. 몰라. Soap? 비누 냄새? I don't know. Soap? I don't know. Soap? Right, listen, Ross, you like this girl, right? Yeah. Right. 자, 어렵지 않죠, 이건요? Listen, Ross, you like this girl, right? Yeah. Right, listen, Ross, you like this girl, right? Yeah. Right, listen, Ross, you like this girl, right? Yeah. Right, listen, Ross, you like this girl, right? Yeah. 자, you like this girl. 이 여자 좋아하지? Right, 맞지? You want to see her again, right? You wanna, want to니까 wanna. You wanna see her again? 다시 보고 싶지? Yeah. You wanna see her agai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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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you're gonna have to do it in the mess. You're gonna have to. You're gonna have to. 너는 반드시 뭐뭐 해야 돼. You're gonna have to do it. 그걸 해버려. 어디에서? In the mess.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거 하라고. 그렇죠? 뭐래요? 그건 상상에 맡기고. 원래 mess 하면요. 지저분한 것, 엉망인 상황. 고양이나 개의 똥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in the mess 하면 쓰레기 더미에서 난장판에서 어질러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You're gonna have to do it. 뭘 할지 모르겠지만 in the mess에서 해. So you're gonna have to do it in the mess. So you're gonna have to do it in the mess. So you're gonna have to do it in the mess. So you're gonna have to do it in the mess. You know, who cares about a little sloppiness? 그렇죠. Who cares about? 뭐뭇에 관해서 누가 신경 쓰겠냐? 뭔 상관이야? 이 뜻이겠죠? Who cares about? Who cares about인데요? About도 약하게 하니까 about. Who cares about? 누가 신경 쓰겠니? A little sloppiness. Sloppiness 하면 sloppiness. 조금 질척질척한 상태예요. 그 여러분들 그 진흙이나 아니면 어떤 그 더러운 것들 있죠? 끈적끈적하고 질퍽질퍽하고 질펀하다 이런 뜻이 있죠. 액체 상태, 더러워진 상태를 sloppiness라고 합니다. 아, 좀 지저분한 상태면 누가 신경 쓰겠어? You know, who cares about a little sloppiness? You know. 그냥 mess라고 해도 돼요. A little mess. Sloppiness. Dirty.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Dirty, 더러운. Who cares about a little sloppiness? You know. Who cares about a little sloppiness? 그렇죠. Who cares about? 누가 뭐뭇에 관해서 신경 쓰겠니? You know. Who cares about a little sloppiness? It's endearing, really. It's endearing. 정말 사랑스럽단 말이야. 사실은. Real. 정말로. 어? It's endearing. It's endearing. Endearing.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앙증맞고, 깨물고 싶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endearing이에요. It's endearing, really. It's endearing, really. It's endearing, really. It's endearing, really. All right. Now you go get that beautiful pig. Oink.
그쵸? 꿀꿀. 우리나라 말로 돼지 꿀꿀 할 때 영어로는 오잉크, 오잉크 그럽니다. 그쵸? 어우, 조이 보세요. 자, now you go get that beautiful pig. 자, go get that beautiful pig. 가서 그 멋진, 이쁜 돼지를 붙잡아버려. 꿀꿀. Right. Now you go get that beautiful pig. All right. Now you go get that beautiful pig. 아, 조이 참 재밌어 죽겠어요. All right. Now you go get that beautiful pig. All right. Now you go get that beautiful pig. 그쵸, 가서 붙잡아. You go get that. 그쵸. You go get that girl. 그 여자 붙잡으란 말이야. 가서 뭘 쫄리고 있어, 임마. 그쵸? 오잉크 꿀꿀. All right. I just spent the entire afternoon looking for a present for Kathy that would be better than the rabbit. 일부러 문장을 좀 길게 중간에 제가 안 꺼놨어요. 한 방에 들리시나요? 다시 갈까요? All right. I just spent the entire afternoon looking for a present for Kathy that would be better than the rabbit. 그쵸. All right. I just spent entire afternoon.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어. 뭐뭐 하면서. Looking for a present. 선물을 고르면서 찾으면서. 누굴 위한 선물? For Kathy. 그쵸. 근데 그 프레젠트를 또 설명하고 싶어요. 그 프레젠트가 that would be better than the rabbit. 책 rabbit이라는 책보다도 더 좋은. 그쵸. 선물 고르느라고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어. 문장 두. 그쵸. 졸라리, 요라리. 그쵸. 열라리 길죠. 근데 이렇게 다 듣고 나서 거꾸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을 보냈어. I just spent entire afternoon.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어. spend 동사. 그죠? 과거니까 spent. spend an entire afternoon. 오후를 보냈어. 뭐 하면서? looking for. 뭘 찾으면서. 뭘 찾아? present. 그쵸? 누굴 위한? for Kathy. 그쵸?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선물이 rabbit보다 좋아야 돼. 그래서 that으로 받은 거예요. present를. 그래서 that would be better than the rabbit. 이렇게 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들어볼게요. 갑니다. All right. I just spent the entire afternoon looking for a present for Kathy that would be better than the rabbit. 잡으셨나요? 갑니다. All right. I just spent the entire afternoon looking for a present for Kathy that would be better than the rabbit. 이런 문장 공조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 저도 지금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아파서 말이 꼬여요. 이런 문장 구조에 정말 익숙해지셔야 돼요. 다 듣고 나서 거꾸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들으면서 문장을 끊어가면서 그쵸? 한 단어씩이라도 좋아요. 갑니다. Alright. 자, 보세요. I just spent entire day, entire afternoon. I spent the entire afternoon. Look. 여기까지 잡으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Looking for, 찾느라고. Looking for a present for cash. 그쵸? For cash까지요. 그 다음에 그 present를 더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that으로 받은 거예요. 갑니다. Kathy that would be better than the rabbit. 그렇죠? 예, 한 마리 잡아보세요. Any luck? Any luck? 행운이 있었니? 여기서 보겠어요. 자, 선물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보냈어 그랬더니 Rachel이 Any luck? 행운이 있었니?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찾았니? 운이 좋았어? 이런 뜻이겠죠. Any luck? Any luck? Any luck? Any luck? Yeah, I found this great place called Invisible Things for Kathy. 이 말 듣고 이해가 돼야 돼요. I found this great place called 뭐뭐라고 불리우는 아주 멋진 장소를 찾았지. 자, invisible things for Kathy. Kathy를 위한 invisible things.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적혀있는 멋진 장소 찾았어. 그게 뭐겠어요? 물건 못 찾았다 이 뜻이겠죠. 적합한 물건을 못 찾은 거겠죠. 그러니까 invisible things라고 썼겠죠. 그쵸? Found this great place. Found this place. 장소를 찾았어. Called 뭐뭐라고 불리우는. Yeah, I found this great place called invisible things for Kathy. Yeah, I found this great place called invisible things for Kathy. Yeah, I found this great place called Invisible Things for Kathy. Yeah, I found this great place called Invisible Things for Kathy. Can you give me a hand with all this stuff? 그쵸. 이거 잡으셨죠? 많이 나왔잖아요. Can you give me a hand with 무엇에 관해서 좀 도와줄래? All this stuff?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좀 도와줄래? Can you give me a hand with 무엇에 관해서 손을 좀 빌려줄래? 손을 줄래? 하는 게 뭐예요? 도와줄래? 그쵸? 도와줄래? Can you give me a hand with? Can you give me a hand with all this stuff? Can you give me a hand with all this stuff? Can you give me a hand with all this stuff? Can you give me a hand with all this stuff? Why don't you just return the book? Why don't you just return the book? Why don't you요? 근데 why don't you? Why? 심지어 레이션은요 발음을 why don't you를 why don't you? Want you? Want you? 들어보세요. Why don't you just return the book? 들어보세요. Why don't you just return? Why don't you? 심지어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렇게까지 발음해요. 그렇죠? 이거 많이 했습니다. Why don't you?
Why don't you? Want you? Weren't you? Weren't you? Weren't you? 까지. Return the book. Return the book. 책 그냥 반납해. Why don't you just return the book? Weren't you라고 했어요, 여기서는요. Let Joey give her the clock pen and you get her something worse than that, like a regular pen. 이것도 문장 어렵네요. Let 뭐뭐 해야 해. 그렇죠? Let Joey, Joey한테 시켜. Give her the clock pen. 그렇죠? 그녀에게 clock pen, 시계 볼펜을 주라고 시키고 and you, 너는 get her something worse than that. Get her something. 그녀에게 줘. 그렇죠? Something을 줘. 근데 그 something이 뭐라고? Worse than that. 그거보다 더 나쁜 것. Like a regular pen. 보통 볼펜 같은 것. 이런 거예요. Let 뭐뭐 하도록 시켜. Let Joey give her the clock pen and you get her something worse than that. Like a regular pen. Let Joey에게 뭐뭐 하도록 하고 너는 You get. 너는 get her something. 그녀에게 뭔가를 줘. 근데 something이 뭐예요? Worse than that. 그거보다 더 나쁜 거. Joey give her the clock pen and you get her something worse than that. Like a regular pen. Let Joey give her the clock pen and you get her something worse than that. Like a regular pen. Let Joey give her the clock pen and you get her something worse than that. Like a regular pen. She's really gonna love this. She's really gonna, going to, gonna love this. 정말 이걸 좋아할 거야. No, she's really gonna love this, you know? She's gonna really, 그쵸? She's really gonna love this. 정말 좋아할 거야. She's really gonna love this, you know? She's really gonna love this, you know? She's really gonna love this, you know? The bottom line is I want her to... 자, the bottom line is 하면 문제는, 핵심은, 요지는, 중요한 점은, 요점은... The habit... I want her to죠. 내가 그녀가 뭐뭐 하길 바래. I want her to have it. 그녀가 이 책을 갖길 바래. Want her. 많이 했습니다. Want her. The bottom line is I want her to have it. Bottom line is I want her to have it. 그녀가 이것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야. The bottom line is I want her to have it. The bottom line is I want her to have it. The bottom line is. The bottom line is I want her to have it. Even if I don't get to be the one who gives it to her. 그쵸. Even if, 심지어, I don't get to be the one.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그쵸? 그 one을 더 설명하고 싶겠죠? Who gave it to her. 이 책을 그녀에게 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Even if I don't get to be, 뭔가 되지 않더라도. The one, 어떤 사람? Who gave it, 이 책을 to her. 그녀에게 준 사람이 아니라도. Even if I don't get to be the one who gives it to her. Even if I don't. Get to be the one who gives it to her. Get to be 뭐뭐가 되다, 그렇죠? The one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who gives it to her 그녀에게 이 책을 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even if I don't get to be the one who gives it to her. Even if I don't get to be the one who gives it to her. Oh, honey, that's so sweet.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That's so sweet. 레이첼이 맨날 하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so sweet. Honey, that's so sweet. Honey, that's so sweet. Honey, that's so sweet. Honey, that's so sweet. Yeah? You don't think it's just pathetic? Pathetic, pathetic. 애처로운, 불쌍한. 그쵸? 동정심이 가는. Pathetic! 그러네요. 그러면서 단어 하나 찾았습니다. Crossroad. Yeah? You don't think it's just pathetic? Pathetic! Yeah? You don't think it's just pathetic? 불쌍해 보이지 않니?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You don't think. You don't think니까.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니? You don't think. Pathetic! Yeah? You don't think it's just pathetic? Pathetic! I'm meeting Kathy in 10 minutes.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그쵸? I'm meeting Kathy. 자, I'm meeting Kathy in 10 minutes. 10분 후에. 10분 내에. 그쵸? 10분 이내에. 10분 후에. Meet Cassie와 만날 거야.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I've been looking all over. 나는 5만 군데 찾아다녔어. For you. 너를. 찾아다녔어. Look for니까. Look for. In 10 minutes,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I'm meeting Kathy in 10 minutes.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굉장히 빠르죠? I'm meeting Kathy in 10 minutes.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I've been looking. 그쵸? Looking인데요. 약간 looking. Looking all over for you. Looking all over for you. 요걸 계속 연습해보세요.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I'm meeting Kathy in 10 minutes.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Where? Our place, the hall. 그래서 어디서 찾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 그리고 복도, the hall, hall 복도. Where? Our place, the hall. Where? Our place, the hall.
Where? Our place, the hall. Where? Our place, the hall. I got something for her. It's a book. I got something for her. 그쵸? I got something for her. 그녀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구했어. It's a book. 책이야. I got something for her. It's 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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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like a book that's also a safe? 자, 왜 이 말을 했냐면요. A book, 책이라고? 자, it's like a book. 자, 북인데, a book. 근데 설명하고 싶어요. That's also a safe. 금고도 되는 책이야?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요. 책 속에 이렇게 그 안에 내용물을 찢어버리고요. 그 안에다 비밀스럽게 뭘 숨기죠. 그래서 책인데 금고도 같은 거예요. 뭐 특별한 책이야?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와서 나왔던 그 책 있죠. A book that's also safe. 금고도 되는 책. 쇼생크 영화 탈출에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망치를 숨긴 성경책 그걸 비유한 거예요. 야 책인데 그 안에 금고도 되는 거야? Is it like a book that's also a safe? 이제는 자 어떤 자 명사가 있을 때 그걸 계속 설명하고 싶으면 뒤에다 that's 붙여가지고 나가는 거 알겠죠? A book 책. 근데 뭔 책? That's also safe. 금고도 되는 책. Is it like a book that's also a safe? Safe 하면 금고의 금고. Is it like a book that's also a safe? Is it like a book that's also a safe? No, it's a book that's just a book. 그렇죠. 그냥 책이야. It's a book. 책이야. 진짜 그냥 책. Just a book. Okay. No, it's a book that's just a book. Okay. No, it's a book that's just a book. Okay. No, it's a book that's just a book. Okay. No, it's a book that's just a book. Okay. It's an early edition of the Velveteen Rabbit. It was 그렇죠? Early on early edition of 뭐뭐의 초판 처음 나온 책. 저 벨베틴 래빗. 벨베틴 래빗의 첫 초판이야. 그러니까 귀하겠죠. 구하기 어렵겠죠. Her favorite book as a kid. 그렇죠. Favorite book. 가장 좋은 좋아하는 책이었어? As a kid, 어릴 때. It's an early edition of the Velveteen Rabbit. It was her favorite book as a kid. It's an early edition of the Velveteen Rabbit. It was her favorite book as a kid. It's an early edition of the Velveteen Rabbit. It was her favorite book as a kid. It's an early edition of the Velveteen Rabbit. It was her favorite book as a kid. So 어떤 책의 초판 구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초판만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되팔려고. 그렇죠? 리셀러 하려고. So, just let me know if she likes it, okay? 그렇죠? Just let me know if 뭐뭐 하다면 알려줘. She'll like it. 그녀가 좋아한다면 내게 알려줘. Just let me know if 뭐뭐라면 나한테 알려줘. 이 표현 그것도 한 단어 들리셔야 돼요. Just let me 단지 알려줘. 그냥 알려줘. 뭐뭐라면. So just let me know if she likes it, okay? So just let me know if she likes it, okay? So just let me know if she likes it, okay? So just let me know if she likes it, okay? Oh, you got it. Thanks. You got it. 알겠어. Thanks. 고마워.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Man, thanks for doing this. I owe you one. 자, thanks for doing this.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야, I owe you one. 신세졌어. 내가 너한테 빚졌어. 이 뜻이겠죠? 이렇게 수고를 해주다니 고맙다. 내가 신세졌다. I owe you one. Oh, you got it. Thanks, man. Thanks for doing this. I owe you one. Oh, you got it. Thanks, man. Thanks for doing this. I owe you one. 요 표현 자체를요, 그냥 하나로 쭉 생각해서 너무 좋아요. Thanks for doing this. 자,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I owe you one. 신세졌다, 야. Oh, you got it. Thanks, man. Thanks for doing this. I owe you one. Oh, you got it. Thanks, man. Thanks for doing this. I owe you one. Hey, doing, doing. There wasn't any change from that 20, was there? 여기서 빵빵 터져야 되는데. There wasn't. 있지 않았니? Change. 잔돈이 있지 않았어? From that 20. 그 $20. 내가 너한테 준 $20에서 잔돈이 있지 않으니. 그래서 from을 쓴 거예요. $20로부터 나온 잔돈이 있지 않으니? Was there? Hey, there wasn't any change from that 20, was there? Hey, there wasn't any change from that 20, was there? Hey, there wasn't any change from that 20, was there? There wasn't any change, yeah. There wasn't any change from that 20, was there? Yeah, 그 $20로부터 그 $20에서 잔돈 남지 않았어? 그쵸? Hey, there wasn't any change from that 20, was there? No, it came out to an even 20. 요 표현을 참 사람들 못 쓰더라고요. It came out to, 결국 뭐뭐가 되다. Even 20, 딱 $20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요. 가격이 정확하게, 아주 even, even 하니까 정확하게, 공평하게, 딱 $20였어. $20에 came out to 들어맞았어. 적합하게 알맞았어. 딱 맞았어. 이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20였어. Came out to an even 20. N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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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 out to an even 20. Wow, that's almost as much as a new book. 이것도 웃겨야 되는데. That's almost. 야, 그건 거의 뭐뭐 같네. That's almost. As much as 뭐뭐만큼 비싼 a new book. 아이고 씨,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게 새 책처럼 비싸? 이 뜻이에요. 초판의 의미를 모르고, 그쵸? 아, 옛날 책인데 씨, 왜 이렇게 비싸? 지금 나온 책보다. 이 뜻이에요. Wow, that's almost as much as a new book. Wow, that's almost as much as a new book. Wow, that's almost as much as a new book. That's almost as much as a new book. 그쵸? 잘못 말하면 발음 꼬입니다. That's almost as much as a new book.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돼요, 당연히. 근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혀가 움직여야 되죠? 혀 꼬이지 않게. That's almost as much as a new book. 그쵸? 100번 해보세요. 안 될 거 없습니다. 안 되면 200번 하세요. 두 개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갑니다. Wow, that's almost as much as a new book. Wow, that's almost as much as a new book. You didn't get the money, did you? You didn't. 자, you didn't get the money. 돈 못 구했구나. You didn't get the money, did you? You didn't get the money, did you? 딱 분위기 보완이 지금 여기 저 보세요. 그 모니카가 돈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PB가 나서 주겠죠. You didn't get the money, did you? You didn't get the money, did you? Maybe I can try at intermission. 자, maybe I can try at intermission. Intermission 하면요, 어떤 연극이나 영화에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어요. 옛날에 영화도 그랬고요. 연극도 있죠. 요즘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에 보면 중간 휴식 시간 있죠. Intermission, intermission 그런데요. Intermission, at intermission. 자, 중간 휴식 시간에 maybe I can try. 내가 시도해 볼까? Maybe I can try at intermission. Maybe I can try at intermission. Intermission. Maybe I can try at intermission. Maybe I can try at intermission. Phoebe, come on. You know what? Let's just go. 그냥 가자. Let's just go. No. Hey, we're not leaving till we get paid. 그렇죠. We're not leaving. We're not leaving till 뭐뭐 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야. We're not leaving till we get paid. 돈을 지불 받는 것. Get paid. Get paid. 돈을 지불 받을 때까지는 till we're not leaving. 떠날 수 없어. Phoebe, come on. You know what? Let's just go. No. Hey, we're not leaving till we get paid. Phoebe, come on. You know what? Let's just go. No. Hey, we're not leaving till we get paid. Phoebe, come on. You know what? Let's just go. No. Hey, we're not leaving till we get paid. Phoebe, come on. You know what? Let's just go. No. Hey, we're not leaving till we get paid. I don't know who she thinks she is. 이 표현을 한 방에 듣고 잡질 못하더라고요. Who does she think she is? 그쵸? She is. Who she is? 그녀가 누구야? 그쵸? 근데 중간에 삽입이 됐네요. Does she think?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는 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문장. Who do you think she is? 너는 저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기서 주체는 누구예요? 너는이에요. 그쵸? Who do you think? Do you think? 삽입 단계 중요하죠. Who do you think? 네 생각에 she is.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근데 who 그 다음에 does she think she is. 저 여자가 생각하기에 저 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아래 문장 who do you think she is? 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너 저 여자 뭐라고 생각하냐? Who do you think she is? 그쵸? 근데 위에 문장 who does she think she is? 저 여자가 생각하기에 저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니? 하겠니? 이 문장은 참 어렵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쵸? Who does she think? Who does she think she is? 저 여자 생각하기에 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가 뭐라고 생각할까? 저 여자. 그쵸? 자기가 뭐라고 생각할까? Who does she think? Who does she think she is?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 문장. Who do you think she? 너는 저 여자 뭐라고 생각하니? Who do you think she is? 이 두 문장을 비교하고 한 방에 나올 수 있게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I don't know who she thinks s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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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그쯤하면 충분해. 그만하면 됐어 할 때 쓰는 표현이야. Enough is enough. Hey, Widow. Widow 과부죠? 우리 영화 Black Widow 알죠? 스칼렛 요한슨 나온 영화 마블 영화 Widow. Black Widow. 응, Widow 과부요. Enough is enough. Hey, widow. Enough is enough. Hey, widow.
저 아줌마 보세요. 막 신나서 춤추고 있어요, 지금. Enough is enough. Hey, widow. Widow. Enough is enough. Hey, widow. Widow.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완전 피부에 열받았어요.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Clearly, this is clearly 분명하게 분명히. It's a very, very hard time for you. 자, this is very hard time for you. 당신한테 힘든 시간이겠지요. Clearly, this is a very, very hard time for you. Clearly, this is a very, very hard time for you. Clearly, this is a very, very hard time for you. 그래도 매너가 있네요. 처음부터 돈 달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한마디 던지죠. Clearly, this is a very, very hard time for you. We provided a service and we deserve to be paid because you ate that service. 그렇죠. We provide service.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어. Provide. 그리고 we deserve to be paid. 우리는 돈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Deserve to. Deserve to be paid. 돈을 받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는 거니까. Because you ate that service. 니네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먹었잖아. We provided a service and we deserve to be paid because you ate that service. We provided a service and we deserve to be paid because you ate that service. 우린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We deserve to. Deserve to.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잘 입에 안 나와요. 연습 안 하시면. We deserve to. 뭔말 자격이 있습니다. We provided a service and we deserve to be paid because you ate that service. We provided a service and we deserve to be paid because you ate that service. We are not leaving here until we are paid every penny. Because you know what, lady? We're 그쵸?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We are not leaving here until 아까 펜은 T였죠? We're not leaving here till 뭐뭐할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We are paid. 우리가 돈을 지불받을 때까지는 every penny. 동전 한 입까지, 그렇죠? 동전 한 푼까지. 왜? Cause you know what? 왜냐면요, you know what? 이거 아세요? Part-time caterers and we have no place else to go. 아이고야, we're part-time caterer. 우리는 part-time 음식 제공 업자고요. We have no place else to go. 달리 어디 갈 데가 없어요. No place, have no place. 장소가 없어요. Else, 다른 장소가 뭐 할? To go, 갈 장소가. 다시요, have no place. 자, 어떤 장소가 없어요? Else, 다른 장소가 없어요. 뭐할 장소? To go. 어디 달리 갈 장소가 없어요. 됐죠? 갑니다. We are not leaving here until we are paid every penny. Because you know what, lady? We're part-time caterers and we have no place else to go. We 잡으셨죠? 다시요. We are not leaving here until we are paid every penny. Because you know what, lady? We're part-time caterers and we have no place else to go. We are not leaving here until we are paid every penny. Because you know what, lady? We're part-time caterers and we have no place else to go. We are not leaving here until we are paid every penny. Because you know what, lady? We're part-time caterers and we have no place else to go. 잡으셨죠? I'll get my bag. Alright, I'll get my bag. I'll get my bag. 자, 가방을 가져올게요. 돈을 지불하려고. Good. Right. I'll get my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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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get 동사예요. 가져오다. Good. I'm gonna leave some cards here. I'm gonna leave some cards here. I'm gonna. 난 뭐뭐 하려고 해요. I'm gonna leave some cards here. 명함을 주는 거예요. 다음 서비스를 위해. I'm gonna leave some cards here. I'm gonna leave some cards here. 자, 우리 leave 동사, leave. 뭐뭐를 남겨두고 떠나다. 그쵸? 카드를 남겨두고 떠날게요. I'm gonna leave some cards here. I'm gonna leave some cards here. I'm going to니까 I'm gonna. Please think of us for your next event. 그쵸. Please think of us.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를 떠올려 주세요. 우리를 머리에 떠올려 주세요. For your next event. 다음번 장례식이죠. 그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Think of예요. Think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 거고요. Think of 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거죠. Think는 단순히 어떤 걸 생각하는 것. Think of는 머리에 떠올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머리에 떠올려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think of가 되겠죠. Please think of us for your next event. Please think of us for your next event. For your next event, funeral. Please think of us for your next event. Please think of us for your next event. You want to come inside? 자, you want to come inside? 안으로 들어갈래요? Yes. Yes, I do. You want to Oh, I'm inside. Yes. Yes, I do. You want to come inside? You want to come inside? 안으로 들어갈래요?
Yes. Yes, I do. You want to come inside? Yes. Yes, I do. You want to come inside? Yes. Yes, I do. 자, 그래도 이쁜데, 그쵸? I'll be right back. Make yourself comfortable. I'll be right back. 금방 들어올게요. Make yourself comfortable. 편하게 있으세요. 과연 이렇게 난장판인데, 그쵸? In the mess였죠? In the mess. 이런 상황에서 make yourself comfortable이 될까요? I'll be right back. Make yourself comfortable. 그래도 이쁘네요. I'll be right back. Make yourself comfortable. I'll be right back. Make yourself comfortable. I'll be right back. Make yourself comfortable. I'll be right back. I'll be back. Terminator. Guess who? 자,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여자가 이제. Guess who? 누군지 맞춰봐요. Guess who? Guess who? Guess who? Guess who? Guess who? 누군지 맞춰봐. Department of Sanitation. Department 하면 어떤 부서죠? Of Sanitation. Sanitation. 공중위생과 직원이야? 공중위생과 그 부서야? It's me. 나예요. Department of Sanitation. It's me. Department of Sanitation. Department인데요. 발음을 department. It's me. Department of Sanitation. It's me. Department of Sanitation. It's me. It's my hamster. It's my hamster. It's me. 자, 지금 로스가 지금 뭘 내리쳤는데요. It's my hamster. It's Mitzi. It's Mitzi. It's my hamster. It's Mitzi. It's my hamster. It's Mitzi. Hamster 죽여버렸네요. It's my hamster. It's Mitzi. I'm so sorry, Cheryl. I must have freaked out. 자, I'm sorry. 미안해요. I'm so sorry. 정말 미안해요. I must have freaked out. Freak out. 기겁하다인데 must have PP가 나왔을까. 나는 분명히 기겁했음에 틀림없어요. 난 정말로 기겁했다고요. Freaked out. 그쵸?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정신줄 왔다. 미쳐버렸다. So sorry, Cheryl. I must have freaked out. Must have PP예요. 분명히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I'm so sorry, Cheryl. I must have freaked out. Freaked out인데 여름식이야. Freaked out. I'm so sorry, Cheryl. I must have freaked out. I'm so sorry, Cheryl. I must have freaked out. Oh, thank God it's not Mitzi. 미치가 아니래요. 햄스터 아니래요. It's just a rat. It's just a rat. 그냥 쥐예요, 쥐. 하도 지저분하니까 쥐가 살았나 봐요. Thank God it's not Mitzi. It's just a rat. Thank God it's not Mitzi. It's just a rat. Thank God it's not Mitzi. It's just a rat. Thank God it's not Mitzi. Thank God. 그쵸? 어우, 다행이네. It's just a rat. I finished it. I did it. I did it. I finished it. 내가 끝냈어. I did it. All by myself. All by myself. 우리 옛날에 그 팝송에도 있었죠. 김성호 씨인가요? 개그맨 중에? 누구였는지 까먹었다. 오, 오빠 만세. 오빠 만세. 그게 All by myself였죠? 내 스스로. I finished it. All by myself. 내 스스로. I finished it. I did it all by myself. I finished it. I did it all by myself. I finished it. Finish it. 끝내버렸어. I did it all by myself. And there's nobody to hug. There's nobody to hug. 껴안을 사람이 없네. There's nobody. 아무도 없네. 뭐 할 사람? To hug. 껴안을 사람이 없네. 그랬더니 저 아저씨 뛰어오네요. 줘봐요. Move. 비켜. 비켜! 여기서 무브는 움직여가 아니고 비켜요, 비켜. 어, 길을 막 가로막았을 때 비켜! 저러면서 뒤집어집니다. And there's nobody to hug! And there's nobody to hug! There's nobody to hug. 껴안을 사람이 없어. And there's nobody to hug! And there's nobody to hug! Hey, you guys! I finished the crossword all by myself! Hug me! 그쵸. I finished the crossword all by myself. 내 스스로, 완전히 내 스스로 전부 다, 크로스월드, 낱말 맞추기를 끝냈어. Hug me, 날 안아줘. Hey, you guys! I finished the crossword all by myself. Hug me! Hey, you guys! I finished the crossword all by myself. Hug me! Hey, you guys! I finished the crossword all by myself. Hug me! Hey, you guys!
자, that's so good. 잘 됐다. Congratulations. 축하해. Yay! Yeah. Yeah, it's so good. Congratulations. Thank you. Yay! Yeah, it's so good. Congratulations. Thank you. Yay! Yeah, it's so good. Congratulations. Thank you. Yay! Yeah, it's so good. Congratulations. Thank you. Yeah. Hey, how'd the catering go? Oh. 똑같은 표현이죠. How'd it go? 어떻게 됐니? How'd the catering go? 케이터링은 어떻게 됐니? How'd 다음에 it이면 how'd it go가 되는 거고요. The catering을 넣었으니까 how'd the catering go? 케이터링은 어떻게 됐어? It was great. Hey, how'd the catering go? Oh, it was great. 대단했지? Hey, how'd the catering go? Oh, it was great. Hey, how'd the catering go? Oh, it was great. Hey, how'd the catering go? Oh, it was great. The widow wouldn't pay. 자, widow, 과부가 wouldn't pay,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거든. So Phoebe yelled at her till she did. 그치. So Phoebe, 그래서 Phoebe가 yelled at her, 그녀한테 고함을 질렀어. Till 언제까지? She did. 그녀가 지불할 때까지. The widow wouldn't pay, so Phoebe yelled at her till she did. Yelled at her, 그녀 얼굴에 대고, 우리말로 연상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이게 yelled at her예요. Yelled at her. The widow wouldn't pay, so Phoebe yelled at her till she did. The widow wouldn't pay, so Phoebe yelled at her till she did. Pay, 돈을 지불하다. The widow wouldn't pay, so Phoebe yelled at her till she did. I'm a hard ass. I'm a hard ass. Hard ass 하면요. Hard, 단단한 S 하면 뭐예요? 엉덩이죠? 단단한 엉덩이? 이상하죠? Hard S 하면 독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냉혹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아주 고지식한 사람, 독종. 우리나라 말로 여기서 이 표현에서는요. 고지식한이나 냉혹한 사람보다 더 심한 독종. And I'm a wuss. Wuss 하면 뭐예요? I'm a hard ass. 우스 하면 정말 쪼다 병신 호구 우리나라 말로 호갱 이걸 다 우스라고 해요 우스 And I'm a wuss I'm a hard ass 나는 독종이고 나는 호구야 And I'm a wuss I'm a hard ass And I'm a wuss I'm a hard ass And I'm a wuss And we should be partners 그러니까 we should be partners 그쵸? 우린 파트너가 되어야 해 Yeah, hard ass and wuss We could fight crime we 그쵸? We could fight crime 범죄와 맞서 싸울 수 있어. We should be partners. Yeah, hard ass and wuss. We could fight crime. And we should be partners. Yeah, hard ass and wuss. We could fight crime. And we should be partners. Yeah, hard ass and wuss. We could fight crime. And we should be partners. Yeah, hard ass and wuss. We could. Hard ass and wuss. 그쵸? 호, 자, 독종과 호구. Fight crime. Wait a minute, Phoebe. We should be partners. Wait a minute, Phoebe. We should be partners. 그쵸? We should be. Should we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해? Partners. 파트너가 되어야 돼. Wait a minute, Phoebe. We should be partners. Wait a minute, Phoebe. We should be partners. Wait a minute, Phoebe. We should be partners. We should be catering partners. Good job. We should be catering partners. 음식 공급 파트너가 되어야 돼. We should be catering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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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think about it. You're not working right now, and we have such a great time together. 그쵸? You're not working right now. 너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고 있고, we have such a great time. Have a great time together.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Okay. I mean, think about it. You're not working right now, and we have such a great time together. 자, think about it. 생각해봐. Think about it이니까 연음해서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Okay. I mean, think about it. You're not working right now, and we have such a great time together. Okay. I mean, think about it. You're not working right now, and we have such a great time together. Okay. I mean, think about it. You're not working right now, and we have such a great time together. Okay. I can cook, and you can take care of the money. I cook. 내가 요리하고, you can take care of the money. 네가 돈을 관리하고, take care of 하면 여성 관리하다, 처리하다. I can cook, and you can take care of the money. Can이 빠졌네요. You can. I can cook. 난 요리할 수 있고, you can take care of the money. I can cook and you can take care of the money. I can cook and you can take care of the money. I can cook and you can take care of the money. Yeah, oh, it'll be like I have a wife in the 50s. 자, 왜 이 표현을 썼냐면, it'll be like, 뭐뭐 같을 것 같은데, it'll be like, 뭐뭐 같을 것 같은데, I have a wife. 내가 아내를 갖는 거야. In the 50s. 1950년대에 그런 아내를 갖는 거야. 이 표현이 뭐냐면요. 옛날 1950년대에도요,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살이하고 밥 씻고 빨래하고 요리한다. 이래서 그런 게 미국의 전형적인 시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편이 되는 거고 네가 아내가 되는 거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얻는 거네. 1950년대 아내. 그쵸? 왜냐하면 PB는 일을 시키고, 그쵸? 마니카는 집에서 요리만 하니까. 그 뜻이겠죠. 다른 표현으로는요. PB가 열받은 거예요. 야, 씨, 나는 밖에 나와서 일하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쉰다고? 이 뜻이에요. It'll be like I have a wife in the 50s. It'll be like I have a wife in the 50s. It'll be like 뭐뭐가 될 것 같은데. It'll be like. It'll be 혹은 it'll be. It'll be like 뭐뭐처럼 될 것 같은데. It'll be like I have a wife in the 50s. It'll be like I have a wife in the 50s. How'd it go? How'd she like the... 또 나왔네요. How'd it go? 어떻게 됐어? Gift. 자, 보세요. How'd it go? 어떻게 됐어? How she, 진짜? How she like the gift? 그녀가 선물을 좋아했니? How does she like the gift? How'd it go? How'd she like the gift? How'd it go? How'd she like the gift? How'd it go? How'd it go? How'd it go? 그쵸? 그 다음에 how'd. How'd it go? How'd she like the gift? How'd it go? How'd she like the gift? 어떻게 됐냐? 그녀가 선물 좋아하던 How does she like the gift? 그쵸? How'd? How did예요. How did. 혹은 how would. 다 how 들었어요. How does she like the gift? Oh man, she loved it. Loved it. 오, 정말 좋아하던데. Man, she loved it. Man, she loved it. Man, she loved it. Man, she loved it. She's over there showing Monica and Rachel right now. Oh yeah. 자, 잡으셨나요? She's over there. 그녀는 over there. 절로 갔어. 자기 집이 아니고 딴 데로 가서 절로 갔어. 그렇죠? 뭐 하면서 showing 보여주면서 Monica and Rachel에게 right now 지금 당장 보여주면서 그렇죠? 모니카하고 막 레이첼한테 자기 선물을 지금 보여주면서 절로 간 거야. Yeah, that's great. She's over there showing Monica and Rachel right now. Oh yeah, that's great. She's over there showing Monica and Rachel right now. Oh yeah, that's great. She's over there showing Monica and Rachel right now. Oh yeah, that's great. She's over there. 저기 갔습니다. 가서 뭐 하고 있어요? Showing. 보여주고 있어요. 뭐 누구한테? Monica and Rachel. She's over there showing Monica and Rachel right now. Oh yeah, that's great. Yeah, listen, I gotta tell you. I gotta tell you. 자, 할 말이 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I gotta tell you. I feel kind of bad taking credit for this. Because... 자, I feel kind of bad taking credit for this. 표현이 이상하죠? I feel kind of bad. 난 기분이 좀 나빠. 왜? Taking credit for this. 이것에 관해서 taking credit. 그쵸? 점수를 따서 기분이 나빠. 반어법이에요.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아야 씨, 네가 이래줘가지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 자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무지 좋은 거죠. I feel kind of bad. 그쵸? I feel bad. Feel bad 하면 기분이 나쁘다. 근데 feel kind of bad. 다소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왜? Taking credit. 점수를 따서. For this. 이것에 관해서. Taking credit. 점수를 따서. Listen, I gotta tell you. I feel kind of bad taking credit for this because... Listen, I gotta tell you. I feel kind of bad taking credit for this because... Listen, I gotta tell you. I feel kind of bad taking credit for this because... 잡으셨죠? 다시 한 번요. I feel kind of bad.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 Taking credit, 점수를 따서. For this. 이렇게 해서. Listen, I gotta tell you. I feel kind of bad taking credit for this because... Man, am I gonna get a lot of credit for this. 그쵸. Man, I'm gonna get a lot of credit for this. 그쵸. I'm gonna get a lot of credit. 엄청 점수를 딸 것 같아. For this.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I'm gonna get a lot of니까 a lot of credit. 여기서는 점수를 따다. 그쵸. 좋은 명성을 얻다, 평판을 얻다, 점수 좀 딴 것 같아. 우리나라 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take credit이에요. 점수를 따다. Man, am I gonna get a lot of credit for this? I'm gonna get a lot of credit for this. Man, am I gonna get a lot of credit for this? Man, am I gonna get a lot of credit for this? Man, am I gonna get a lot of credit for this? 야, 네가 잘해줘가지고 내가 점수 좀 딸 것 같아. 이 뜻이겠죠? Happy birthday. Thank you. Happy birthday. Thank you. 어우, 이 여자도 이쁘네요. Happy birthday. Thank you. Happy birthday. Thank you. Happy birthday. Thank you. You know, Chandler got you a gift too. 그쵸? Get you 내용. 자, 너한테 선물을 줬어. Get you a gift. 그쵸? To 역시. No, he didn't. 아니야, 아니래. You know, Chandler got you a gift too. No, he didn't. You know, Chandler got you a gift too. No, he didn't. You know, Chandler got you a gift too. No, he didn't. You know, Chandler got you a gift too. No, he didn't. Yeah, he did. Oh, look, it's right there on the counter. It's right there. 저기 있잖아, on the counter. 카운터 위에 있잖아. It's right, 바로 저기.
right there. 바로 저기 on the counter. Counter 위에. Oh. Yeah, he did. Oh, look, it's right there on the counter. Yeah, he did. Oh, look, it's right there on the counter. Yeah, he did. Oh, look, it's right there on the counter. Yeah, he did. Oh, look, it's right there on the counter.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자, 보세요. 지금 챈들러는요, 조이가 사온 볼펜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 조이는 챈들러가 사온 책을 저 여자한테 선물했고요. 벨버타인 랩.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I'm sorry. You really didn't have to. You really didn't have to. 정말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쵸? 너무 고마워서 감사할 때. 아우, 뭐 굳이 이런 걸 하셨나요? 이럴 필요 없었는데. You really don't have to. I'm sorry. You really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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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to. See, you think it's just a pen, but then you turn it over and it's also a clock. 그쵸? See, 보세요. You think,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It's just a pen. 그냥 볼펜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But then you turn it over, 뒤집어 보면, turn it over, 그거 뒤집으면 it's also a clock, 시계가 돼요. See, you think it's just a pen, but then you turn it over and it's also a clock. Turn it over 꼭 기억하세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Turn over 하면 원래 전복시키다 이런 뜻도 있죠. See, you think it's just a pen, but then you turn it over and it's also a clock. See, you think it's just a pen, but then you turn it over and it's also a clock. See, you think it's just a pen, but then you turn it over and it's also a clock. Oh, this is great. Thank you, Chandler. Oh, this is great. 그쵸, 선물 받으면 this is great. Thank you, Chandler. Oh, this is great. Thank you, Chandler. Oh. 이 여자가 과연 모를까요? Oh, this is great. Thank you, Chandler. Oh, this is great. Thank you, Chandler. Oh. Wanna go to bed? 그쵸, wanna go to bed. Want to go to bed예요, 그쵸? 근데 want to가 연음시켜요. Wanna. Go to가 연음시켜요. Go to. Wanna go to bed. Wanna go to bed. 잠자리에 들어갈래? Wanna go to bed. Wanna go to. Wanna go to bed. Wanna go to bed. Wanna go to bed. Don't forget your coupon. Don't forget your coupon. 그랬습니다. 쿠폰 잊지 마. 뭐였어요? 1시간짜리 조요의 섹스 쿠폰이죠? Don't forget 6월인데 연음시켜요. Don't forget your. Don't forget your coupon. Don't forget your coupon. Forget your. Don't forget your coupon. Don't forget your coupon. Don't forget your coupon. Good night. Thank you for the gift. 그쵸? Thank you for. 뭐뭇에 대해서 감사하다. 저 여자가 알아챘어요. Thank you for the gift. Goo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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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the gift. I just knew that sometimes when you're writing. 자, I just knew that. 나는 that 이하를 알았어요. Sometimes that 때로 when you're writing, 당신이 글을 쓸 때. You don't always know the exact time. 그쵸, you don't always know. 항상 알지 않는다는 것을, 그쵸? Exact time,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쵸? 나는 알았어요. Yeah, I just knew that sometimes when you're writing, you don't always know the exact time. 그쵸? You don't always 항상 알지 못하잖아. The exact time, 정확한 시간. Yeah, I just knew that sometimes when you're writing, you don't always know the exact time. Yeah, I just knew that sometimes when you're writing, you don't always know the exact time. 어째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Yeah, I just knew that sometimes when you're writing, you don't always know the exact time. I didn't mean the pen. 그쵸, I didn't mean the pen. 볼펜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Didn't mean. Thank you for the book. 그러네요, 책에 대해서 감사하대요. 알아버렸어요, 이 여자. I didn't mean the pen. Thank you for the book. I didn't mean the pen. Thank you for the book. I didn't mean the pen. Thank you for the book. I didn't mean the pen. Thank you for the book. The book? The Velveteen Rabbit. Velveteen Rabbit. 책 선물한 걸 아네요. The book? The Velveteen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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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have the feeling you had something to do with it. 그렇죠. Kind of have the feeling. 자, 이런 감정을, 이런 느낌을 난 가졌어. 그렇죠? I have the feeling. 그렇죠? I have the feeling. You had something to do with it.
네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가 수거죠.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뭐과 관련이 있다. 네가 이 책과 이 선물과 관련이 있다는, 관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어.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Kind of have the feeling you had something to do with it. Kind of feeling you had something to do with it. What do you mean? Kind of have the feeling you had something to do with it. What do you mean? Kind of have the feeling you had something to do with it. Something인데요. Someone 그래요. Someone. 그래서 kinda have the feeling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What do you mean? 이렇게 된 겁니다. 보통 something이라고 하는데요. 강하게 발음할 때는 something, 그렇죠? 그 다음에 약하게 발음하면 something,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something, 심지어 더 약하면 someone까지 가 돼요. Someone. What do you mean? Kind of have the feeling you had something to do with it. Someone with it. What do you mean? When Joey gave it to me, he said, this is because I know you like rabbits and I know you like cheese. 자, when Joey gave it to me. 자, 조이가 그 책을 내게 주고 그가 말했어요. He said. 그쵸? 했을 때 This is cause. 이거는 뭐뭐 때문이야. I know you like the rabbit. 네가 rabbit을 토끼를 좋아하고 I know you like cheese. 네가 치즈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책을 선물한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아 이거 챈들러가 선물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When Joey gave it to me, he said, this is because I know you like rabbits and I know you like cheese. When Joey gave it to me, he said, this is because I know you like rabbits. 자, cause I know you like rabbit. 네가 토끼를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알고, I know. And I know you like cheese. I know you like cheese. 네가 치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cause. When Joey gave it to me, he said, this is because I know you like rabbits and I know you like cheese. 그렇죠? 책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책을 줬더니 뻔히 알았죠. When Joey gave it to me, he said, this is because I know you like rabbits and I know you like cheese. Thanks. I love it. Thanks. I love it. 고마워. I love it. 정말 마음에 들어. Thanks. I love it. Thanks. I love it. Thanks. I love it. And I know how hard it must have been for you to find. 그렇죠. I know. 알아. How hard it must have been, 그쵸? For you, 네가 뭐뭐 하는 길을 to find, 찾기 어렵다, 얼마나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쵸? 그걸 찾는 데 있어서, 네가 그걸 찾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난 알아. 근데 I know how hard, 얼마나 어려웠는지. It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인데요. 이걸 연음시키면 must have been, 심지어는 must been이네요. I know how hard it must been for you to니까 for you to find. 그래서 전부 다 연음시켜버리면요. 정말 재미있는 발음이 돼요. I know how hard it must have been for you to find. 이렇게 됩니다. 갑니다. 들어보세요. And I know how hard it must have been for you to find. Must have been. How hard must have been for you to find. 이렇게 됩니다. And I know how hard it must have been for you to find. 그쵸? 얼마나 어려웠는지. It must have been for you to find. 네가 찾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알아. And I know how hard it must have been for you to find. And I know how hard it must have been for you to find. By the way, in case you missed that, that sound was oh, mom. 자, by the way, 그런데 in case you missed that. 자, 네가 놓쳤을까 봐 그러는데, 그쵸? That sound was 그 말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죠. By the 자, 지금요 이게 뭐예요? 이 여자가 책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애매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챈들러가 선을 긋는 거예요. In case you missed it. 네가 놓쳤을까 봐 그러는데 네가 까먹었을까 봐 그러는데 That sounds was 그 말은 말이야 뭐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In case you missed that, that sound was oh, mom. By the way, in case you missed that, that sound was oh, mom. 자, in case you missed that. 네가 놓쳤을까 봐 그러는데 네가 모를까 봐 그러는데 혹시나 모를까 봐 그러는데 In case you missed that.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회화에서 By the way, in case you missed that, that sound was oh, mom. By the way, in case you missed that, that sound was oh, mom. You must really like Joey to go to all that trouble for him.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You must really like Joey. 너 정말 조이를 좋아하는구나. 좋아함에 틀림없네. You must really like Joey. 자, 좋아해요. 근데 이제 you to go to all that trouble. 그 모든 수고를 하는 걸 보아하니. 그래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뜻이 아니고요. 투는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런 뜻이에요. For him. 그를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하는 것을 보아하니 정말로 주의를 좋아하는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투 용법이 굉장히 어렵죠.
무엇을 보아하니 To go to all the trouble for him. To go to all the trouble. 그 모든 수고를 하다. Go to all the trouble. Go to trouble이에요. 수고를 하다. 애를 쓰다. For him. 그를 위해서. You must really like Joey to go to all that trouble for him. You must really like Joey to go to all that trouble for him. To를 강조하지 마세요. To. 이렇게. You must really like Joey to go to all the trouble for him. 이렇게 발음을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You must really like Joey to go to all that trouble for him. You must really like Joey to Joey'd 이렇게 하죠. Joey'd go to all that trouble for him. Oh yeah, he's my best friend. Oh. 그렇죠. 베프니까 이런 것 좀 당연히 해줘야지. Oh yeah, he's my best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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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Good night. Well. Good night. Well. Good night. Well. Good night. 장면을 약간 제가 잘랐지만 사실은 여자가 추파를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죠. 눈길을 보내면서 노골적으로. Well. Good night. Hey, that coupon expires, you know. 그러니까 이제 조이가 Hey, that coupon expires, you know. 야씨, 쿠폰이 만료된단 말이야. 얼른 들어와. 그렇죠? 챈들러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굿나잇 한 다음에 돌아갔어요. Hey, that coupon expires, you know. Hey, that coupon expires, you know. 쿠폰이 만료된다고 expire. Hey, that coupon expires, you know. Hey, that coupon expires, you know. Hi, you don't know me. I'm my. You don't know me. 당신 나 모르죠? 우리 처음 보죠? Like a Geller, Ross's sister. 그쵸? 자, 로스의 여동생이에요. Hi, you don't know me. I'm. 자, 처음 만났을 때 초면이네요.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 You don't know me. I don't know you. 이렇게 하면 돼요. You don't know me. I don't know you. 우리 초면이지만. Monica Geller, Ross's sister. Hi, you don't know me. I'm Monica Geller, Ross's sister. Hi, you don't know me. I'm Monica Geller, Ross's sister. Hi, you don't know me. I'm Monica Geller, Ross's sister. Oh yeah. Oh, you know, it's too bad that didn't work out. 그쵸. You know, it's too bad. 정말 안 됐다. 그쵸. That didn't work out. 그쵸. 네가 하는 일이 that 그것이 didn't work out.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worked out 우리 많이 했습니다 worked out 일이 잘 해결되다 잘 풀리다 그래서 잘 풀리지 않아서 didn't worked out 잘 풀리지 않아서 it's too bad 그것 유감이다 oh yeah oh you know it's too bad that didn't work out oh yeah oh you know it's too bad that didn't work out oh yeah oh you know it's too bad that didn't work out oh yeah oh you know it's too bad that didn't work out yeah 그죠 it's too bad that didn't worked out anyway he told me about your apartment 자, he told me about. 그가 내게 뭐뭇에 관해서 말했어요. He told me about. Told me about. 그쵸? 굉장히 이것도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뭇에 관해서 말했다. Told me about your apartment. 네 아파트에 관해서 우리 오빠가 나한테 말했거든. Yeah. Anyway, he told me about your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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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ll, I couldn't sleep thinking about it. 그쵸. I couldn't sleep. 잠잘 수가 없었어. 왜? Thinking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마니카는 뭐예요? 깔끔 결벽증이 있잖아요. 지저분하면 도저히 못 참아요. I couldn't sleep. 잠을 잘 수가 없어. Thinking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And well, I couldn't sleep thinking about it. And well, I couldn't sleep thinking about it. 이런 걸 여기서 about it 다음에 it만 빼고 you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자가 뿅 가겠죠. 남자가 뿅 가고. I couldn't sleep thinking about you. 너에 관해서 생각하느라고 잠을 잃을 수가 없었어. 그렇죠? 이런 표현 아니에요. 써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And well, I couldn't sleep thinking about it. And well, I couldn't sleep thinking about it. So would it be okay if I cleaned it? 그렇죠. Would it be okay? Would it be okay if I 내가 뭐뭘 하더라도 괜찮을까요? 이 뜻이죠. 그래니 그렇죠? 내가 청소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Would it be니까 연음식으로 Would it be okay if 그쵸? Would it be okay if I Would it be okay if I If I So Would it be okay if I cleaned it? 그쵸? 그래니 내가 청소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So Would it be okay if I cleaned it? Cleaned it이에요 가정법이니까 Would it be okay if I cleaned it? 내가 너희 집 좀 청소를 해도 괜찮을까? 난 지저분하면 못 참아 So Would it be okay if I cleaned it? So, would it be okay if I cleaned it?